됐지? 시크스 걸렸지, 얘들아? 저거 여기 빨간색으로 되면 된 건가? 잘안 보이지 나. 아니야, 아니야. 보여. 됐어. 아, 그래? 누나 노안 없어? 아니야, 아, 아니야. 진짜? 괜찮아. 좋네. 150킬,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여기 뭐 솔직히 지금 뭐 2000명수 봐서 뭐해. 근데 이 시간까지 그래도 2000명 넘게 봐주는 게 고마운 거지. 그치. 아, 근데 방제가 누나 점점점이야? 뭔가 자극적이잖아. 저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어우, 테라요? 그지. 테라랑 또, 태진아 맞나? 그게, 얘들아? 맞아, 맞아. 태진아. 누나, 소맥 잘 따라? 내가 탈까, 그러면? 나 솔직히 잘 몰라서. 나는 이렇게 둘다 이렇게 불러서 먹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산적 스타일이거든? 근데 나는 수저가 있으면 참잘탈 텐데, 라이브야, 수저 갖고 온나! 나 약간 한입충이어서. 수저가 온나, 수저! 우리 코파마파, 와, 어서 와. 아까 이분이랑도 방송하고, 나 지금 방송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아, 코파마파, 야, 왜 벌어 안 해? 와! 이그저 말야무지입니다. 2000개 나이다. 고마워, 코파마파 잘 쓸게. 조명이 너무 적인가? 헤이 구글, 보라색. 여기 위에 불을 싹 끄고 내가 좀 해볼게. 괜찮네. 괜찮아? 누나 어때? 누나 보기. 나는 다 똑같아. 괜찮지, 얘들아? 분위기 좋지? 분위기 좋다. 그래. 첫 잔은 원샷이니까 한 입으로 탔어. 야무지다. 글씨 잘 보였나? 응, 잘 보여. 나 돋보기 너 줄까? 아니. 괜찮아? 돋보기 필요 없어? 좋다. 브금 잔잔하게 소리 작게 불편하다고? 브금이 뭐가 작아? 난 브금 튼 적이 없는데, 친구야? 부금이 쿵이 왔을 때 배경이라고요? 아, 예전에? 아이, 그래도 최고 났을 때는 얼굴까지 막 보라색으로 막 보이고 저기였었는데, 그때보단 좀 나아졌어, 조명이, 얘들아. 자, 한잔할까요? 이게 이제 들고 박는 거야. 짠을 들고, 잔을 들박. 들고, 들박. 누나, 근데 이게 분홍색이 여자 거지. 그래, 미안해. 몰랐어. 자, 짠. 들박. 들박. 첫 잔만큼은 첫 좀, 첫 잔만큼은. 잔만큼은, 얘들아, 그래도 이렇게 오전에 진짜 내가 직원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누나랑 이렇게 강남에 가가지고 소고기 먹고, 누나 이렇게 딱 픽업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첫 잔만큼은 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성의, 이런 게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도 한번 좀, 아예 얘들아, 그래서 저기 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장난꾸러기들 좀 어떻게 좀. 그래, 우리 꾸러기들. 자, 한번 그래도 한번, 첫 잔만큼 한번 그래도 나오죠? 에이, 얘들아, 진짜 지금 딱 타이밍이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밍이야, 얘들아. 지금 이 순간 넘어가잖아? 그럼 뭔가, 아달이 안 맞아. 오늘 너무 다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얘들아. 오늘, 와, 정말 애들이, 너네는 그런 게 있더라. 보면은 진짜 남의 손으로 코 풀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야, 그래도 좀 과우성하게, 그래, 우리 들고 박는 코트. 그래, 마셔, 한 잔. 딱 100개로 그냥 하는 마셔. 거야? 100개로 그래도. 진짜 이러는 거야? 야, 너무 야박하다. 아, 우리 코파막파가 또,
역시 와 우리 코파파 와 우리 또 코파막파가 정말 또 야무지게 아, 이거 뭐야 야 민수 아, 뭐야 너무 좋다 코파가 진짜 야 너무 좋아 아, 우리 코파막파가 이제 한잔 해야겠다 바로 갈게 아 너무 좋다 고맙다 와 뭐야 코파막파 100개로 계속 어이구야 야 웬일이냐 코파막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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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 야, 진짜. 야, 고마워, 코파파야. 아, 진짜. 너무 야무지다. 자, 오케이. 오이구. 이거 지금. 오케이. 자, 이거 끝나면 바로. 와, 이거 뭐, 계속 나오네? 이거 지금 뭔가 약간 렉 걸린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오! 막, 마지막 334. 어? 333. 아, 러브샷 할래? 와 우리 악마새기가 2000개를 아, 러브샷 하는 거 보고 가 악마새기야 진짜 너무, 너무 고맙다 오늘 진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한 잔 이렇게 달다 누나 착하다 어? 어, 달다 어, 진짜 달지? 달다 어 너 왜 이렇게 잘 탔어? 그러게 나도 이렇게 어... 잘 탈 줄 몰랐는데. 야. 아,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야,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술 먹방 하는 게. 어. 오늘 뭔가 날이 좋았어. 내 촉이 좋았어. 감나 먹을 잘했어. 누나 근데 뭐 다 입에 맞겠어? 어, 뭐? 괜찮아. 어. 근데 이거 나 이거 소맥 탔던 것도 여기다 놓으면 물 한. 아니야. 그 정도까지 어, 어. 나는 결벽증 아, 아니야. 아, 애들이 뭐라고 했어? 어, 아니. 애들이 좀 입김을 좀 넣나 본데 나 결벽증 심하다고.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어, 여기다 저기 뭐야 그 불로 끝을 넣어도 돼. 어, 진짜로. 직호식 운영이야. 아니 직호 형한테 또 어깨 너머로 또 보고 배운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술만 처먹고 그냥 뭐 그러는데 그 풍선을 그렇게 야무지게 어. 받는 걸 보니까 그치. 나도 해야겠더라고 얘들아 어. 어 근데 다행이다 민심 너무 좋아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럼 배울 건 배워야지. 누나 오늘 또 술 먹다가 너무 저기 하면은 여기다 자리 깔아줄 테니까 자도 돼 잠방해 여기서. 아. 아 저번에 핫콩이 너네 집에서 잠방하지 않았어? 어. 근데 그때 나랑 방송했던 짤이 아직도 떠돌더라고. 그게 최고의 적이었는지 그 굴욕자리였는지 재밌었어 그때 어 뭐야? 응 아니야 어 근데 어 그날 진짜 10만 개 넘게 받고 그래가지고 학홍이한테 내가 또 만 개 쏘러 갔었지 맞아 12연두상 갔었어 연 그 누나는 하루 제일 많이 받은 게 얼마? 한 몇십만 개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6, 7만 개? 진짜? 응. 오. 생각보다 저기는 없네. 응, 막 그렇게 막 큰 선분들이 없어. 근데 4월달에 나보다 많이 받았어 누나가, 얘들아. 매 달마다 보면 누나가 나보다 더 많이 받을 걸? 아, 진짜? 너는 내가 생각보다는 좀 시청자 수에 비하면. 어, 덜, 어, 내가 너무 안 받다시피 저기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번 타줄게 누나. 응. 내가 또 이제 TV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갖고. 근데 아까 진짜 달았다 술이 어 진짜 달더라 너도 좀 그렇게 황금 비율로 나갔었어 응. 나도 깜짝 놀랐네 어디서 배웠어? 어? 아니야? 근데 그건 배웠어 이거 내가 친구들이랑 먹을 적에 이제 수저로 크림을 만들어 거품을 그럼 소맥이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 어 야무지 아이고 우리 코트 사람이 야 또 500개를 코트 사람이가 감사합니다. 야 너무 고맙다. 와 너무 고맙네 진짜 오늘. 어 좋다 얘들아. 다
다행히도 누나가 안 피곤해서. 난 내가 피곤한 건 진짜 상관없거든. 나는 잠을 조절할 수 있어서. 12시 딱 일어났으니까 아주 다행이네. 근데 어떻게 술을 젤리에다 먹지? 되게 특이하네. 나 이거 나 이제 친한 여캠 중에 김예린이라고 있어. 롤 BJ 하다 이제 그만뒀는데 걔가 맨날 이제 둘이 술 먹을 적에 젤리 먹어가지고 그때 배웠어. 어 그래? 나 젤리 한번 먹어봐야겠다. 짠. 자 예린이는 예린이. 누구? 예린? 응. 예린이. 아, 몰라 모르겠다 난 누군지. 와 형만 보면 커졌는데 100개 감사합니다. 형만 보면 커져.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아 얘들아 너무 고맙다 오늘 진짜. 와 든든하다 우리 콧박이들. 응? 아 진짜 괜찮네. 달달하니 뭔가 이게 입에 쫙 퍼지는 게. 그치. 근데 누나 내가 타는 건 좀 쓰다. 왜 이렇게 쓰지? 앞으로 내가 탈게. 그래? 응. 아 뭔가 내가 타니까 너무 쓰다 얘들아. 아 좀 맛이 다르네. 황금 비율로다가 타네. 나 뭐 저기 하다가 뭐 좀 좀 뜨끈한 거 먹고 싶거나 그럼 바로 얘기해. 응. 어 체리랑 어 좋다. 그러게 누나 오늘 진짜 이쁘게 오늘 각 잡고 왔어. 아 진짜 다행이다. 누나 성형 어디 했지? 누나 코? 나 눈? 코끝이랑 눈 이번에 새로 하고 그리고 윤곽주사 맞고. 뒤지겠네? 약간 누나 누나 게 아닌 것이 많네. 아니지 내 건데 이제 깐 거지. 포경 수술했다고 네 게 아닌 게 아니잖아. 그건 맞지? 그치 나도 이제 쌍꺼풀 깐 거니까. 포경은 하는 게 좋아. 그치 그치 나도 누나도 포경 예찬론자지. 예찬론자는 아닌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 차이는 모르고 잘? 그치 차이는 잘 모르지. 누나 그렇게 뭐 그래도 나이도 이제 좀 있고 저기 한데. 아 그치 경험은 있지. 경험은 있는데 사실 뭐 포경 차이를 못 느껴? 차이를 굳이 내가 뭐 그렇게 그렇죠. 한 지가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랬구나. 하긴 뭐 이렇게 여자들 중에서 막 이렇게 막 막 관찰하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누나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네. 그걸 왜 관찰해? 그러니까 둘이 할 게 없으니까 한 방에서 침대에서 그냥 한 2박 3일 있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거지. 관찰하고 서로 막 한참 저기 막 저기 막 끌어오르고 그럴 때 누나도 뭐 끌어올 때 있을 거 아니야?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관찰보다는 그냥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관찰할 시간이 없이 그냥 뭔 느낌인지 알겠다. 난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넌 좀 약간 세심하게 배려하는 스타일이구나. 난 여자친구 얼굴 계속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지. 난 되게 정열적으로 뭔가 막 대화하는 거 막 그 막 열변을 막 토하면서 약간 그런 걸 좋아하지. 누나 지금 약간 좀 그 그 저 뭐야 연애 그 휴식기가 지금 얼마나 됐지? 나 거진 3년 됐지. 그러니까 BJ 초반에는 사귀다가 헤어지고 썸을 좀 타다가 그 다음에는 뭐 없지. 그러면은 아직 백두산 가는 거야? 코파마파? 오 진짜? 오 아니 풍경 뭐야 너 되게 와. 그러니까 나도 오늘 좀 약간 놀랍네. 오 야무지다. 자 누나 뭐 한잔 누나 한잔 좀 내가 파는 뭐 너무 맛이 없다. 이번에도 맛있어야 될 텐데 약간 와 코파님 대단하시다. 아이고 영차! 영차! 얘들아 나랑 이렇게 누나랑 앉아있으니까 어때 보이냐? 전혀 안 맞아 보이냐?
어때 보여? 보기가? 근데 니네 맨날 내 옆에 어떤 다른 여비제 있을 때 항상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항상 얘기했잖아. 5년 산 부부 같은 느낌? 아무래도 30대의 바이브가 있어, 우리가. 30대의 바이브가 있어. 죄다 20대 애들이 좀 많았거든. 확실히. 아, 내가 너무 속도 빠른 거 같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 만약에 속도 빠르면 나 좀 쉬었다 먹을게. 누나랑 나랑 잠 바뀌었네? 아니구나. 맞네. 나 좀 취했나 봐. 나한테 취했나 보다. 너무 개드립인가? 죄송해요. 누나 뽀록이다. 아까 짠이 존나 달았고 이번 거 잠깐 쓰다. 뭐야? 아 진짜? 약간 달긴 한데 첫 짠이 존나 달았어. 근데 아까는 러브샷에서 단 거 아니야? 아 그랬구나. 꾹꾹까까. 아 우리 또 모지리 오빠 또 300개 또 감사합니다. 모지리 언니 감사합니다. 하스야 뭐 하냐? 약간 오빠. 단속 나는 느낌. 아니야. 우리 방은 열혈 털여도 없고 아까 전에 새벽 방송을 안 들어왔어 자느라고. 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아 저희 방은 털렛이 없어요. 아 진짜 누나랑 방송이 너무 편하다. 털인 얘기도 싹 알아서 딱 저기 해주고 저기 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아이고 우리 코파막파가 계속 백두산 가네. 우리 모지리 오빠 300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코파막파님이 진짜 큰 손이시네 진짜. 잘 안 왔었는데 오늘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열심히 하니까 좀 와주는 것 같더라고. 너무 고맙네. 데리고 가서 일이라도 시켜요. 나는 근데 여캠방에 털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여캠방은 애들아 40%의 찐텐 털이 찍고 아닌 척 하면서 털렛을 치는 40%가 있고 못하겠다. 결론적으로는 다 털렛 같아. 내가 느끼기엔 좀 그렇더라. 아닌 척 하면서 좀 그렇게 하는 적이 있더라고. 강하게 키우는 듯이 하면서 약간 사심. 와 오늘 진짜 와 코파마파 오늘 웬일이냐. 야 진짜 너무 고맙다. 와 진짜 진짜 코파마파 너무 고맙다 진짜. 와 뭐야 이게 코파마파야.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얘들아. 아 진짜 오늘 날이다. 오늘 야 나 거의 3만 개밖에 안 했네 오늘 진짜로. 진짜 와 대단하시다 진짜 코파마파님. 소고기 오늘 먹길 잘했어 얘들아 그지? 야 짱이다. 5월 25만 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고지가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 누나는 뭐 정해놓고 그런 건 없지. 아 이번 달에 내가 꼭 이만큼 받아야겠다. 약간 전투적으로. 그건 없어.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를 착취하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방송이 되게 일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풍 유도를 일단 하긴 하지만 찐텐으로 정말로 막 유도하진 않거든. 그냥 드드바로 유도하는데. 정말 내가 요번 달에 뭐 30만 개 받겠다 하면은 만날 때마다 계속 유도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야. 뻥치네. 아 오빠한테는 유도하지. 누나는 근데 그 뭐 이렇게 그동안 방송하면서 우결은 해본 적이 없잖아. 키갈 해본 적 있어? 아니 나 키갈도 없어. 진짜? 그래 누나 그런 걸 딱 지키면서 방송을 하는구나. 빼빼로 게임은 해본 적 없는데 키가를 하면 나는 우결이 있잖아. 그 방송상 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너랑 나랑 우결을 해 그러면
우리 둘이 서로 다른 방에서 합방을 할 때 막 서로의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그게 방송 방해가 될 수 있잖아. 불편할 수 있지. 그런 걸 어떻게 유두리 있게 하고 우결을 어떻게 재밌게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1도 없어서 막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찐으로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누나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네, 사람이. 근데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나이에 비해서 약간 순수하다. 나이에 비해서. 되게 나이는 그래서 용느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용느도 사실 이렇게 막 입 되게 잘 털거든. 아 누나 저 약간 사자 스타일이야. 약간 그런데 나도 막 용느랑 같이 막 사석에서 만나면 막 이렇게 입 털다가 뭐 딱 얘기 나오면 내가 막 이러면 아 이 누나도 나랑 똑같이 약간 입 걸레네. 입만 걸레라고. 아 입만 걸레인데 입만 걸레고 몸가짐은 정말 깔끔하게 없다고 그 얘기 많이 들어. 누나가 입 걸레야? 그치 입 걸레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지. 섰어? 아직 안 섰어? 이런 거 뭐 걸렁걸렁 한 후 약간 이런 거 약간 새드립 같은 거. 아 그 정도? 그런 거 아니까. 그 정도는 걸레라고 하기에는 저기지. 양아지 약간. 걸레는 방송 꺼지면 진짜 내가 걸레인데 방송 꺼지면 입걸레나 좀 심하거든. 방송 꺼지고 한번 만나고 싶다. 되게 디테일하게 하거든 나는. 아 진짜? 나는 좀 되게 더럽게. 아 근데 그건 너무 더러울 것 같아. 재밌는 게 아니라 막 그러면은 약간 뭔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굉장히 개걸스럽게 해가지고 말로 뭔가 이렇게 한번 핥은 느낌? 사람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좀 개걸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 수치스러움을 여자가 느끼잖아. 아, 뭔 소리냐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치. 난 그걸 보는 게 너무 막 진짜 나한테 있어서 약간 좀 쾌락이야. 아 정말? 어떤 그냥 뭐 진위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입걸레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건데 방송에서는 못하니까 얘들아. 팝콘용도 안 돼 그거는. 내 표현력이 또 오지잖니 얘들아. 아니 왜 방송 꺼졌을 땐 진짜 이렇게 좀 더럽게 얘기하고 그런 게 좀 재밌어. 쓰레기 같이 노는 게. 이제 행동은 안 그러지. 행동은 진짜 안 그러지. 야설장인. 야설장인 어머 튀었다. 뭐가 튀었어? 이거 참외 씨? 미안해. 아니야. 어디로 튀었는데 어디로? 아 그래? 아직 못 찾았어? 웃다가 미안해. 알았어. 약간 입 단속을 못했네. 근데 랄프님 저기 컵 하나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랄프야 빈 컵 하나만 줘봐봐. 빈 컵 하나 빈 컵. 뭐 하게? 물. 아 물? 아 누나 물 컵이었구나. 아니 여기 컵 있으니 여기 물 있으니까 컵만 갖고 오면 돼. 내가 볼 때 코트는 약간 먹다가 튀기는 것도 싫어할 것 같고. 아 되게 좀 저기 깐깐해 보인다고? 아까도 막 그랬잖아. 더러운 여자 싫어한다고. 또 아까도 없을 때 채팅창에 막 그랬어. 코트는 누나 여자로 안 본다고. 누나를 여자로 안 본다고. 왜? 왜? 누가 그래? 애들이 그래? 응. 아, 아니야. 채팅은 존나 여자로 보이는데 얘들아. 여성스러워 누나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누나도 살짝 변하는 그런 스타일이네. 맞아. 오늘 누나가 만약에 청바지에다 그냥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오고 저기 했으면은 오늘 누나랑 뭐 나랑 뭐 이렇게 저기 그치, 뭐 그치 약간 현동성 빌드로 갔겠지. 근데 아까 내가 모바일 방송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아 이러고 가 이래서 그냥 갔는데 나도 모르게 좀 약간 여성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 누나 진짜 한 병 맞아? 주량? 응. 왜? 나 지금 취해 보여? 아니 주사가 족같다 라고 계속 했다며. 그래가지고 안 족같아야 되는데 오늘.
아니 아니야. 그거는 그 분위기가 좆같다가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해. 아 좆같다 좆같다. 너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어. 아 이번 달다. 와 이번 거 달다. 어 좋다. 와 근데 진짜 이게 맥주 비율 이거 소맥 비율로 인해서 이게 진짜 달고 안 달고가 있구나. 맛이 확 다르네. 진짜? 어. 개달아. 근데 난 코트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 내가 되게 칭찬하면은 더 막 잘하고 싶은 스타일이야. 아 진짜? 근데 나한테 뭐라고 딱 뭐라 하잖아? 아 왜 이렇게 뭐 술을 이상하게 탔어? 이러면은 진짜 약간 의욕 떨어지고 그러는데 너가 되게 잘한다 잘한다를 좀 잘해준다? 아니야 진짜 잘 탔어 존나 달아 맛있네 지코 형이랑 상극이야? 응 진짜지 지코 오빠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아 근데 핫세야 너는 뭐 시부레 팬 없어? 뭐? 모질이 말고 뭐 시부레 뭐 아무도 쏘는 사람 없어? 갈굼 많이 당했구나 지코 형한테 진짜로 그러니까 나 되게 많이 울었어 울었어 또? 그러니까 더 갈구지 울면 재밌거든 아 진짜로 진짜 욕받이었어 그것 때문에 너무 멘탈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오늘 뭐 방송하다가 뭐 경찰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여자 그 게스트가 오늘 또 레전드 찍었겠네 지코 오빠 아니야 근데 19세 이제 걸고 이제 지코 형이 또 저기 한 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레전드일 수 있어 사실 지코 형 근데 코어 팬이 존나 많지 진짜 아 그치 그치 정말로 근데 지코 오빠 방송 재밌어 어 나도 재밌어 진짜 인방 순수 약간 순수 미술 느낌이지 나 좀 과할 때도 있어 어 그치 나 나 왜 또 한 잔 더 먹고 싶지 나 미쳤나 보다 아니야 너 먹을 수 있지 나 이거 여기 물 좀 따라 물 줄게 미술로 치면 순수 미술 어 소리 너무 싸발적이네 소리가 되게 막 저런 것도 되게 막 신경 썼었어 막 아 모기련 또 이방 저방 다니면서 뭐 피 빨려고 하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되는데 아 나는 그게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되게 멘탈적으로 좀 안 좋았었지 누나 키 몇이지? 나 160 넘지? 163? 나 63 이 보조개는 원래 있는 거? 어 원래 있는 거 왜? 뭘 쳐내라고 뭐, 얘들아? 뭘 쳐냈어? 왜? 멘탈 다시 약해졌으면 여주로 갈까? 아니? 근데 나도 이제 지코 오빠 약간 드립 칠 수 있는 게 많아져가지고 졸업이지 나는 졸업했지 졸업이지 나는 사석에서도 오빠한테 막 드립 치는데 그래 최인나처럼 이렇게 이방저방 다니면 종횡무진하라는 뭐 그런 얘긴데 그 말도 맞지 잘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갈 때마다 그래도 뭐 이번에 보니까는 뭐 저 뭐야 먹방하는 그 친구랑 같이 뭐 저기 하더만. 힙합이. 힙합씨.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옆에서 봤을 거 아니야 먹는 거를. 나 진짜 개깜놀했어 진짜. 진짜 우걱우걱 막 그냥 다 쑤셔놓는 거야? 어. 진짜? 이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쏙 없어지고 되게 마술같이 금방금방 없어져. 근데 잘 먹는 그게 있다니까 위가 진짜 빵빵하게 차가지고 근데 코트가 너 여자 생기면 여자들이 너 너무 좋아하겠다 왜? 약간 여자들이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 뭐? 내 편
내가 뭐, 아, 나 이런 거 좀 있어 이러면은 그래 너 그래 알지 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듬어 주는 약간 아, 좀 토닥거려 주고 그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 아, 자기 여자한테? 아니야? 그지 그지. 어, 난 내 여자는 무조건 좀 지키는 그런 게 기사도 정신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뭔 시선이 어쨌다고 얘들아. 어, 내가 누나 난 누나 가슴 안 봤어 얘들아. 어, 나 누나 가슴 본 적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애들이 아까부터 자꾸 누나 가슴 본다고 저기 하는데. 어, 애들이 좀 짓궂다 누나. 이번에 썼구나. 미안해. 어? 아니야. 달아. 아, 너 그럼 너 진짜 봤구나? 어? 뭘? 왜 웃었어? 나? 달아서. 봤어? 안 봤어 누나. 아이, 나는 그 여자 저기 뭐 가슴 보고 막 히덕거리고 좋아하고 어, 그런 저기는 아니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아, 커영 누. 커영 누. 아, 보면 어때? 어. 뭐 진짜 막 이렇게 막 뚫어져라 보는 것도 아닌데 볼 수 있지. 뭘 그냥. 지코트래. 누나 오늘을 계기로 교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진짜 서울 가면 연락할게 누나. 진짜로. 나도 청나 티버지 보면 연락할게. 티버시랑 뭐 같이 그렇게 뭐 저기 해도 되고. 그래. 롤 BJ 분이라고 하셨나? 롤비인데 지금 그거 모바일 게임. 아 뭐 모바일 게임. 근데 티버도 진짜 성격 되게 좋아. 근데 모바일 게임 그게 뭐 저기가 되나? 엄청 버나? 그쪽으로 간 BJ들이 좀 있던데 뭘로 돈 벌어 얘들아? 모바일 게임 BJ는? 게임 회사에서 돈을 줄라나? 월급 약간 직원 같은 느낌이겠다. 월급 받아간 월급쟁이 같은 느낌으로. 숙제 광고 많이 안 보잖아.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더 주나? 아, 나도 그런 거 좀 숙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맞지 누나도? 할 거 없을 때. 너 게임해? 응, 나 게임해. 아, 너 게임해? 근데 약간 좀 너무 이런 그 보라 이미지가 좀 많이 저기에서 그런 거지. 어, 나도 나중에 진짜 숙제 나오면은 얘들아 진짜 낮방까지 존나 열심히 할 자신 있다. 어, 근데 그런 거는 어디 줄을 타서 들어가야 돼. 어, 예를 들어 만만이 형님 아니면 뭐 난닝고 형님한테 가가지고 어, 키워주십시오. 딱 한번 가서 대계좌 한번 받고. 나는 근데 BJ들 만나면은 보라 BJ들 만나면은 뭐 컨텐츠 얘기하거든. 근데 뭐 게임 BJ들 만나면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사적인 얘기만 하지 뭐 숙제를 그럼 어떻게... 너무 약간 동떨어진 느낌 들지 않아? 뭐? 게임 BJ들 BJ들이랑 얘기하면은 아니 얘기하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술 먹는 거지 뭐 내가 뭐 숙제를 얼마 해서 뭐 나 돈 얼마 이렇게 번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노는 거니까 누나 스타 사관학교 출신이라는데? 응응응 아 그게 존나 레전드였다더만 그거는 봤어. 뭔가 클립으로 뭐 이렇게 BJ 뭐 저기 성공한 프로게이머들이 어떤 경기에서 주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에서 있으면서 발롱도르 같은 상 골든마우스거든. 근데 그거를 누가 뭐 이상하게 무슨 마우스라 그래가지고 완전 웃겼다고. 맞나 그거 얘들아? 어 패드립 사관학교 그 연보성이 패드립을 진짜 잘 치나 보다. 삼성마우스 어 누나도 거기 출신이구만. 예분 그래 그분이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아상 예분 예분이. 그렇지 그게 약간 드립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었지. 다 이제 드립 치면서. 연보성 나도 이제 제대하고 저기 하면은 한번 같이 방송해 봐야지. 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누나가 얘기를 해줬거든 얘들아. 잘 맞을 것 같아.
약간 보성이가 좀 지코형 발악이 지코 발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이사도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옆집으로 막 이사가 그랬다고 하던데 보성이가 미래로 가긴 했는데 지코가 요것만 맞출게 미안 아빠처럼 생각하지 아, 아버지처럼 방송의 아빠 근데 보성이는 사실 그 임 그러니까 3번 사람 인연 맺으면은 좀 나처럼 좀 약간 중요시 여겨. 그래서 되게 인맥도 좋고. 누나는 누가 이렇게 좀 영혼의 단짝이야? 영혼의 단짝? 예를 들어서 뭐 연보성 지코가 이렇게 있듯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다 단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하면은 약간 나는 코트랑 영혼의 단짝이야. 근데 내가 코트한테 뭔가 이렇게 막 기대를 했는데 너가 그만큼 안 해주면은 그게 좀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BJ들은 다 그냥 서로 두루두루 친하면서 다 그냥 진실되게 소통하려고 하지. 맞아. BJ랑 BJ는 어쨌건 적대적 공생 관계야. 어쨌건 경쟁 관계 있으면 경쟁 구도에 있어서 그런 거라서 100% 다 채워줄 순 없지. 경쟁 구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게 되면은 방송상 그런 게 있잖아. 아 오늘 나 술 먹고 싶어. 야 나랑 좀 술 한잔 먹자는데 얘가 막 갑자기 별풍이 많이 터지고 뭐 누구랑 합방이 잡히고 이러면 사람인지라 그게 좀 약간 섭섭하게 느끼는 그런 게 BJ들 사이에 있으면은 서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사람 그렇게 안 사귄다? 나는 처음부터 줄곧 지금까지 뭐 위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나랑 잘 맞고 재밌으면 계속 같이 놀거든. 진짜로 얘들아 나 예전에 람마랑 남순이랑 남순이 완전 개학고 시절 막 20달이 막 40달이 이럴 때 다 그랬었어. 거기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애들은 대장놀이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진짜 아니고 위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재밌게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애들이면은 그 누가 됐건 이렇게 BJ들끼리 같이 놀고 그랬었어. 가끔씩 그 시절이 생각나.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 BJ들끼리 너무 뭔가 의식도 높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끼리끼리 놀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아무튼 난 누나 그런 거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건 안 느껴도 돼. 앞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나는 근데 너가 진짜 지금 너무 의외다. 왜? 난 아까 너가 누나 뭐 같이 밥 먹자 이럴 적에 약간 방송 어떻게 살려야 되지? 뭐 들이켜야 되지? 코트랑은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이러는데 너무 머리가 새하얀 거야. 나 되게 편하게 했잖아 지금까지. 그냥 흘러가는 그냥, 대로 아 흘러가는 대로 하자 했는데 네가 너무 좀 편하게 해주고 뭔가 좀 되게 약간 좀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같아서 누나 한 잔 더 따라 더 따라줘. 나 오늘 취하고 싶다. 아니 근데 아까 채팅에 곰같이 푸근한 윤태원만 믿어 이래서 웃겼어. 알보야 상쾌한 좀 가온이라. 어떤 거예? 상쾌한 있냐? 없습니다. 그럼 죽어보자 한번 어? 그래 그 레스큐인가 그거? 레디큐인가? 그거 좀 사와라. 누나 평소 이러고 다녀. 좀 꾸미기 좀 저기 하겠지만 꾸밈 노동이 좀 들어가겠지만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드립을 잘 못 치겠어. 왜? 그지가 짓고 있을수록 드립을 잘 쳐? 약간 걸걸하게 드립 잘 칠 수 있는데 이런 옷 입고서는 막 잘 못 치겠어.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캔방으로 역캠 역캠 할 때만 가끔씩. 누나는 지금 사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 없어. 누나는 누나 나름대로 손절목록 그런 거 없지? 아니 한 명 딱 있어. 세자? 아니 난 세자도 난 그런 걸로 손절하지 않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너무 좋아했던 이제 역캠 중에 다른 분이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였지. 그 여캠한테 너무 영혼을 단짝으로 했다가 이제 그 여캠분이 그 여캠분 회장이 좀 나한테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 왜 뭐 쟤는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BJ랑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지수라는 BJ인가 있나 보네. 지금도 해? 활동? 하지 하지. 나 처음 듣는데? 근데 내가 지수를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해서 이제 내가 처음 초반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도 누구랑 친해요? 이러면 뭐 미지수랑 친해요? 이러면 미지수가 누구야? 막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누나보다 잘 나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근데 어쩌다가 저기 돼서 지금 그래도 뭐 미지수라고 누나 입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아니 안 풀었어. 아 아직 안 풀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방송에서는? 그것 때문에 되게 배신감을 느낀 거야. 뭐였냐면은 나는 이제 내가 그때 당시 방송이 한창 잘 될 때였어. 그리고 이제 지수는 뭐 20달이 30달이어도 내가 막 하고 뭐 보성이 소개시켜주고 뭐 개가짱 컨텐츠 이제 내가 막 같이 도와주면서 그걸로 막 5,000명 찍고 계속 이제 뭐 하면서 승승장구를 할 때 걔 회장이 이제 그런 일했구나. 그러니까 회장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어떤 거였냐면 내가 만약에 너랑 합방을 해 근데 이제 너 회장님을 이제 고매로 해놨는데 내가 누구 이제 건빵을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강퇴를 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딴에는 이제 나중에 강퇴를 풀려고 드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강퇴가 풀린 거야 방송을 합방 중에. 그래서 이거 강퇴 누가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장님이 풀었대. 내가 풀었는데 그래서 아 근데 회장님 근데 아무리 매니저여도 BJ가 강퇴를 했으면 그걸 이제 강제 취소를 하시면 그러시죠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얘한테 뭐라고 했대. 아니 BJ가 내가 네 방 회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방 시청자들이 채팅을 치겠냐. 그러면서 방송에 좀 개입했구나. 그러면서 아니 핫세는 왜 지방송으로는 3시간, 4시간을 키고 네 방송으로는 2시간을 키냐. 근데 나는 항상 누구 방송을 키던지 간에 내가 열심히 다 했거든. 근데 걔랑 합방을 하면서 내가 계속 오디오 채우고 하는데 이제 얘가 아 핫세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끄자 얘 방송이면 그래 알겠어 했는데 그게 이제 회장님이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 근데 너는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걔도 자기가 좀 그랬다는 거야. 회장 말이 빛이요 진리요. 일단 우리 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난 그게 회장한 그러니까 너무 BJ 마인드. 난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했고 난 지금까지 손절한 사람이 없어. 세자한테 서운할 만하다. 서운할 만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거든. 너무 좀 그래 좀 서운할 만하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회장님이 중요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은 나는 근데 앞으로는 너의 그런 마인드로는 나는 너랑은 못 친해질 것 같다 해서. 누나도 거기서 완전 성나가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걸 그거 이해해주면은 누나가 어찌 보면은 좆밥 되는 건데. 나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누나 좆밥 아니네. 그래도 자기 그게 있네. 관계가 더 중요한 건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근데 뭐 그렇지 뭐. 근데 뭐 걔도 뭐 자기 방송 잘 하고 그거를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좀 인간적인 신뢰가 끊겨서 내가 이제는 걔가 그 다음에 막 카톡 왔어. 뭐 너 생각나고 뭐 하고 이랬는데 난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 한번 바람핀 놈은 바람핀다고 생각하고 한번 뒤통수 친 놈은 뒤통수 친다 생각해. 그냥 내 마인드가 그래. 누나 누구 뒤통수 쳐본 적 없어? 난 그렇게 누구 뒤통수 쳐본 적은 없어. 진짜로. 내가 쳐줄게. 흥미진진하겠는가? 아 그래도 한 명 정도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부딪힐 일 없잖아. 그치. 가는 길이 다르면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을 보고 그 중에서 인간 같은 놈들을 사겨. 나는 그게 더 낫다고 봐. 맞아.
그렇다고 지수가 절대로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싸가지가 없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지. 자기 반 회장이 중요하고 자기 일이 중요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지수 씨. 나 이런 말 하면 좀 저기 한데 잘했어요. 맞아 지수야, 내가 살아보니까 회장이 중요해. 그래. 나 지금 우리 회장님 지금 도망간 지 진짜 1년 반, 한 2년 됐는데 그래 그래. 지수 씨가 아주 현명한 선택한 그치, 거야. 그치, 응? 그치. 아니 뭐라고 BJ 관계 뭐가 중요해요? 그래. 어? 지수 씨. 응? 아주 현명한 선택하신 거야. 맞아. 그치 그치. 그것도 맞아. 누나 귀엽다. 응? 누나 귀여워. 아... 근데 너도 참 되게 쉽게? 남자답다. 아니 아니 남자다워? 되게 자기 남자한테 되게 큰 버팀목이 돼줄 것 같은? 아 자기 사람한테? 어 자기 사람한테. 그것보다는 BJ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 다른 건 몰라도 저 새끼랑 척지면 뭔가 좀 적이었으면 조금 두려운 상대? 그게 너야? 내가 적이면은 좀 뭔가 아군이어서 참 다행인 그런 느낌은 좀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뛰어나거나 뭐 전투 뭐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코트야 우리 에어컨 조금만 약하게 하면 안 돼? 너무 더워? 춥게 있어. 알았어. 너 벗으면 안 돼? 내 체온에 맞춰. 야. 존나 춥지? 그럴 것 같았어. 아까부터 좀 바들바들 떨더라고, 누나가. 누나. 어? 근데 내가 내 뱃살 때문에 내가 저 리모컨이거든? 누나 저기 손에 닿을 수 있을까? 누나 괜찮아? 수고했어. 힘드네. 이게 뭐라고.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왔지. 나 갔다 왔다. 너무 추우면 위에 그냥 여기만 이렇게 덮을 거 담요 같은 거 줄까? 그래 그래. 내가 진짜 연상을 이렇게 좀 눈여겨보거나 뭔가 내 시야에 들어와 본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 솔직하게. 나를 오래 본 애들은 알겠지만 뭔가 나는 항상 그 고 나이대를 많이 봤었거든. 24살에서 28 이런 느낌? 와 근데 오늘 좀 내가 약간 선을 좀 넣는 것 같아. 내 신념의 끈을 놔버린 듯한 느낌이다. 저 누나가 뭔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내 잠재력을 끌어내고 있어. 얘들아 씨발 한잔하자. 씨발. 응? 한잔하자 얘들아. 공감하지? 공감하지? 가자. 아나 오라미 다람이 맨날 빌드 짜누 친구 만네 키키키키. 최고는 쫄보야. 난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는 최군을 항상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는 BJ야. 나는 뭘 기준으로 보냐? 오래가고
오래 가고 뭔가 이 구설수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발등 찍지 않는 그래서 나는 최군을 항상 이 존경하면서 존중하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최군은 쫄보야. 예, 조금 쫄보야. 나는 다르지. 최군이랑 스타일이. 나는 뭔가 내가 호기심이 있고 내가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저게 딱 봐도 구렁텅이야. 딱 봐도 발 담그면은 그냥 수렁에 빠지는데 그래도 나는 그 수렁에서 기어 나오고 나서 차라리 빠져도 나는 그걸 느껴야 돼, 꼭.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피나도 지른 거고 진짜 다 지른 거야, 나는. 그러고 나서 뭐 후회가 됐건 어찌 됐건 나는 그래도 진로는 보잖아. 난 그게 내 스타일이야. 누가 날 어떻게 보건. 난 그런 게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로망은 존나 여자가 옆에서 좋아한다고 해주고 막 솔직히 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살랑살랑하는 그런 걸 좋아하고 나는 우직하게 딱 허리 펴고 어깨 딱 펴고 이러고 있고 팔은 여자한테 내주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근데 그게 잘안 돼. 왜냐면 내가 마음이 생겨버리면 내가 막 이리로 가버려. 로망일 뿐이야, 언제나. 그런 거야. 그런 장면은 솔직히 존나 연출하고 싶은데 막 들이대고 막 이런 애들이 꽃가 같은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좀 그래. 아니, 난뭐 누나한테 고백하고 그런 건 아닌데, 누나의 오늘 좀또 다른 진면목을 알게 돼서 뭐 좋다. 그런 거지. 여기서 런을 어떻게 해요? 사실 런하고 모바일 방송 켰으면은 레전드 인정? 레전드지. 방풀 안 했어요. 저 핸드폰 여기 놔두고 갔어요. 방풀을 뭐라고 해, 그지? 왜내 욕했어? 도망가라고? 아이. 술 먹지 마 누나. 아니 아니야. 아니 저 머리 좀 만지고 왔어요. 머리가 너무 떡졌어? 아니 떡진 게 아니라 약간 좀 흐트러졌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드립도 안 치고 되게 이렇게 잔잔바리 술먹방인데 재밌어요?
나는 항상 뭔가 이제 막 부딪히고 막 이래야 지 부담 갖게 되지. 그래서 그건 강박증이야 누나. 뭔가 내가 재밌게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때 재밌게 하면 되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느낌으로다가 그런 거지. 감성도 옛날엔 진짜 민방이 재미이면 끝이었거든. 근데 요즘 감성도 따지는 것 같아 약간. 감성 요즘 시청자분들이 진짜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어. 보는 눈이 높아진 건 맞아 진짜. 나도 복귀하고 나서 되게 마음고생하고 진짜 힘들었었는데 아니 근데 나 자몽이랑 친한데. 자몽이 누구야? 자몽이라고 내가 너 저번에 전화 통화했을 적에 얘기했잖아. 자몽 씨. 자몽이가 되게 코트님 너무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팬이었다고. 자몽 씨는 몇 살이야? 자몽이가 29인가? 내가 자몽 씨를 봤거든. 나랑 상극 같아. 왜? 그러니까 너무 인싸력이 진해. 인싸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좀 뭐하고 이제 봤는데 약간 목소리 톤도 높고 좀 이제 뭐 몸매는 솔직히 야무져. 몸매는 야무져. 몸매 너무 예뻐. 근데 뭔가 이렇게 진솔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감성이 조금 그래. 난 그래서 누나랑 같이 저기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나랑은 안 맞겠다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뭐 내 방송을 봤다고 할지라도 호기심이지 뭐 관심 있고 뭐 좀 저기에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채팅이 너무 웃기다. 폭탄 돌리기 실패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몽이는 정말로 뭐 코트를 막 이렇게 남자로 그거보다 그건 모르겠고 일단 코트님 너무 팬인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중에 뭐 강남 갔을 때 같이 셋이서 방송 한번 하면 되지. 채팅이 너무 웃긴. 근데 여지껏 나의 그런 여자를 봤던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봤을 때 보통 너무 팬이고 보고 싶고 막 되게 재밌고 막 되게 약간 내 얘기를 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를 광대로 보는 거야. 광대 그 이상 골리앗도 아니었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하고 밥을 먹고 좀 공을 들이잖아? 그럼 결국에 상처받는 건 나야. 아 씨발 난 광대 새끼에 불과했구나. 와. 근데 너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해. 약간 너도 약간 좀 드립치고 좀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되게 여자 만나면 이렇게 정말 진솔되게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면은 오히려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은 매력이 안 느껴질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왜냐면은 방송에서 재밌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만나서도 막 내가 약발방하듯이 막 욕짓거리하고 막 진짜 좀 족같이 대해주고 약간 이런 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랑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 그런 거지. 그래도 어떤 그런 기대치에 만족시키려고 내가 광대짓도 막 하고 그래 만나서 그럼 더 사람 우스워지는 거더라고. 누나도 솔직히 뭐 누나 나 학생님 되게 재밌고 막 진짜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계속 이죽거리면서 누나랑 같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누나를 광대로 본다는 거야. 절대 나는 이제 그런 그 광대 노름 안 하기로 했어. 광대 노름은 방송에서만 하면 되지. 솔직히 그 사람 앞에서 광대 노름 한다고 뭐 별풍선이 나와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뭐 해줄 수가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 나만 그 사람한테 팬 서비스 해주는 거야. 일리 있지. 그치. 있지. 일리 있어 진짜로 얘들아.
근데 또 객관적으로 나 같은 캐릭터를 실제로 이렇게 보고 싶어갖고 이제 보고 싶고 막 뭔가 진면목을 알고 싶고 이런 사람도 별로 존재하지 않아.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난 그거야. 웃긴 사람은 되되 웃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 거. 뭔 말인지 알지? 멋있다. 맞아. 근데 이거 너가 따랐어? 다또 너무 세게 따랐나? 아니, 근데 뭐든지 딱한 입이 좋아. 아, 진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다음번엔 누나가 따를게. 너 타지 마. 내가 탈게. 그럼 이거를. 응. 아, 우리 멀로 오빠! 아, 우리 뭘로 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세, 요즘 노출이 과하다. 사채라도 썼냐? 누나가 약간 좀 봄바람이 분 거지. 어찌 보면. 우중충하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밖에 나가고 날씨도 좋고 선선하니 좋잖아.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너무 막 못생겼던 얘기를 막 들으니까, 안 못생겼어. 그게 사실 여자로서 약간 좀... 솔직히 누나 좀안 꾸몄을 때는 그때는 약간 좀그 페이스북에 김재석이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김재석 닮았거든? 누군지 모르겠어. 태국을 안 해서. 근데 이렇게 꾸미니까 진짜 약간 이국적인 이국적으로 생겼어 엄마. 미친 새끼래. 누구야? 김재성님이 왜 얘들아 이렇게 좀 드립도 좀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누나 이제 나 더우니까 내 체온 그래. 좀 맞추자. 나 이제 올랐어. 열 올랐어. 아니야 저기 누나. 그래요? 요거라도 나 추우면 입을게. 여기다 걸쳐줘. 여기다가 아니야 지금 어깨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딱 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리지 어 그지 그지 않겠습니다. 그지. 또 그래도 가위로 여기 좀 오려줄까? 근데 너무 너무 매너가 좋아. 나 진짜 나아 근데 나도 잠깐 너무 나 지금 너무 휴그랜트가 되는 것 같아서 나 지금 약간 깜짝 아 놀랐어. 나 미치겠네. 나왜 이러지 얘들아? 아 이게 내 스타일 아닌데 얘들아. 코트는 안 돼. 핫세야 최군 절친이야요. 아 최군이랑은 뭐 그런 거 없었지? 나는 좀 그거 좀 더럽게 생각하거든. 내 지인이랑 손잡고 앉는 거는 이제 가능해. 근데 서로 뭔가 타액을 나눴거나 뭔가 좀 아밀레아제 좀 섞고 아니, 그런 빼빼로 거는 게임했지. 빼빼로 게임했고, 최군은 내가 그때 이제 근데 지금 최군이 잠깐 얘기하면서 눈동자 흔들리거든, 누나? 아니, 최군은 내가 정말로 그때 당시엔 좋아했었어. 그런 약간 그때 그런 게막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쿤이는 그런 남캠 여캠이 만나면 달달각을 잡고, 이게 나는 이렇게 방방바가 안 되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진짜 찐텐으로 최군을 좋아했는데, 쿤이는 정말 딱 방방바여서. 아, 진짜 방송이었어?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쁜 지금. 남자 컨셉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지 스타일이 있긴 하니까, 그치, 아무래도. 그치. 쿤이는 약간 개구리상을 좋아해. 딱 걔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확고하고. 그래서 쿤이랑 그 다음에는 너무 이제 친해져서, 최근 여자친구도 다 보고, 이제 여자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이랬지. 그때는 진짜 좋아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난 너무 싫었어. 뭐. 최군이 약간 왕눈이 그 조금 그 저기 닮았거든. 개구리 소년의 그 왕눈이 저거. 맞아. 걔 누구지? 두꺼비. 그 왕눈이 스타일 좋아해. 약간 투투 개구리. 닮았어, 투투. 아니, 투투 말고 그 개구리 소년 그 여자친구 상을 좋아해. 약간 연지곤지 찍고 눈 동그래가지고. 그런 거. 뭐 근데 뭐 최근은 자기만 스타일도 있고 그치. 하니까. 스타일이 있지.
근데 이제 이제는 그 이후로는 없어 누나? 응 없어.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좋아해 본 사람이 없어? 응. 그 이후에 고백은 받은 적은 있는데 누구한테? 좋아해 본 적은 없어. 고백한 사람은 지금 방송해? 지금도? 응응 하지. 아니 방방바로 말고 방송 꺼지고 찐텐으로 고백한 적은 있는데 민성남 씨가? 아니 상남 오빠는 방방바지. 상남 오빠도 그렇고 뭐 시뿌잉이라고 시조새 뿌잉이도 막 누나 진짜 막 너무 좋다고 누나 내 이상형이라는데 그건 진짜 방방바지. 거루님이랑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거 거맨이 나오냐? 개 같은 거 철구도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안 했어. 거루님은 얼마 전에 새하 방송에서 그때 처음 했어. 아니 보상이 섭이도 안 해요. 저랑 친한 사람 아니고. 아 근데 뭐 굳이 얘들아. 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너는 뭐 좋아했던 여자 BJ들 되게 많을 거야. 나는 방송 끄고 고백 안 하지. 나는 고백은 무조건 방송 켜고 해. 역시 방송 괴물. 프로 방송이. 아니 좀 뭔가 애들한테 입증시키고 싶어. 나도 남자라는 거를. 아니야 코트야 너는 아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놀리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코트가 정말 찐텐으로 방송 꺼놓고 나 너 좋아해 하면은 웬만한 여자 BJ들은 다 넘어갔겠지.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안 넘어가는. 왜 이래 오빠. 아 씨발 왜 이래 진짜 정신 차려. 습관적 커버가 아니라 나는 솔직히 그런 걸 잘 모르겠어. 방송할 때 막 이렇게 뭔가 난 진짜 약간 요런 거는 처음이야. 되게 여자여자하게 막 이런 되게 꽃주면 받아라 코트 올리지 말고. 아니야 얘들아 이제 꽃은 내가 그날 좀 뭔가 홀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찔렀어. 근데 후회는 없다 얘들아. 나는 약간 그거야. 빨리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너 나 마음에 들어? 그럼 일단 우리 사귀자. 그리고 그러면서 알아가자. 내가 미치광이 사이코가 아니고 너도 개또라이 쌍년만 아니면 우리 둘이서 만나고 서로 이해해주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 그러나 너에게 감정기복이 생겨갖고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그래. 여자를 배려할 줄 모르는 거래. 나도 이해해. 근데 난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짐이 있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마음에 짐이 생기잖아. 그 짐을 그냥 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지. 그거 너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지. 그러니까 이 들고 버릴 거면 버리고 말 거면 말아. 약간 그런 좀 적이지. 내가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 차여야 차라리. 그렇게 해야 내가 깨끗하게 깔끔해지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막 그럴 걸 더 알아가고 내가 뭔가 확신이 딱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딱 주면은 내가 그걸 딱 받겠는데. 근데 아직 누나 서로를... 그게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 공을 존나 들였어. 공을 존나 들였는데 알게 모르게 행동을 하고 와 진짜 반전을 주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봤을 땐 여지를 줬거든 분명히. 카톡으로도 그러고 전화로도 그러고 여지를 분명히 줬는데 공을 존나 들였는데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야 내가. 똥꼬셔도 하면서 내 나한테 안 맞는 스타일이지만 계속 카톡으로 뭐해 이렇게 하고 할 말 없는데 쥐어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공을 들였어. 근데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약간 그렇게 해버리면은 막 진짜 욕 나갈 것 같다. 여혐 걸릴 것 같더라고. 그러면 오히려 나는 그러면 여혐이 걸려 얘들아. 그럼 약간 그거는 약간 네가 나쁜 년들을 좋아해서 그런 거네. 그지 내가 순진했던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여자들 때문에 네가 만나는 착한 여자들한테 네가 막 그렇게 할 때는 없잖아. 착한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나쁜 년들도 많은데 남자도 똑같아. 나쁜 놈들도 많은데 착한 놈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깰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겠지.
근데 뭔가 나 좋아하는 애들은 재미가 없어. 나를 이제 좀 좋아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등신 같아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아, 나쁜 남자. 네가 전형적인 나쁜 남자네. 너 좋다는 여자 싫어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난, 여자. 나는 무조건 내가 마음이 있어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았죠? 참이 좋네. 근데 그게 얘들아 진짜 성취감이 뒤져. 남이 날 좋아해줘갖고 어, 나 너 날 좋아해? 어, 스캔 싸게 보니까 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 어, 좋아 우리 사귀자. 이 성취감이랑 내가 존나 딱 봤는데 아, 존나 마음에 들고 진짜 갖고 싶어. 근데 진짜 가졌어. 그럼 기분 개오죠. 그것만 한 게 없어. 난 그 성취감이 오지던데. 못 가질 것 같았는데 딱 갖고 나니까 어, 세상 다 가진 느낌 들고. 아니 그건 맞지. 근데 어. 갖고 나면은 또 소홀해질 거 아니야. 가졌으니까. 아니지. 갖고 나면은 더 막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막 그지 저길 하지. 바둥바둥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인연이 아닌 거지.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니까 아니 네가 정복감이 들어서 했어. 이 여자를 딱 성취감이 들게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뭐 너를 이렇게 갖고 놀았어. 그럼 그건 네 인연이 아닌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배우는 거지. 나는 이상해 그거 같아. 여운이 긴 사람. 누굴 만났는데 영화도 여운이 좋은 영화 보면 여운이 쫙 남잖아. 맞아, 마음속에. 맞아.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거지. 남자건 여자건 만났는데 어우 여운이 쭉 가네. 또 보고 싶네. 그런 거. 그치. 어떻게 누나 나를 봤을 때 영화로 보면 어떤 영화야? 나는 누나를 영화로 표현하면 누나는 어떤 영화 같은 사람이냐면 칠광구? 존나 존망이네? 잘 놀고 갑니다. 아이 콧방이 분들 아, 잘 놀고 갑니다. 드립이지. 나는 코트를 영화로 얘기하자면 아직 이 영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근데 초반을 봤는데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몰입되고 재밌어서 계속 보고 싶은 영화? 초반을 봤는데 물개, 옥자, 차오, 살인멧돼지, 도가니 아니야 아직은 어떤 영화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세야 민상남이랑 코트 바다에 빠지면 한명 누구 구하냐? 민상남 씨랑 누나랑 뭐 있구나. 민상남 씨 얘기 많이 나오네. 상남 오빠가 뿌잉이가 나를 좋다 하니까. 아 근데 뿌잉은 누구야? 시뿌잉이라고 시조새. 그러니까 그 뿌잉이라는 그 사람이 너 좋다 하니까 약간 뿌잉이한테 못 보내겠다 이런 마음. 하세야 달라고 가라. 아 멀로 오빠 알겠어. 아 같이 방송 많이 했구나.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뭘 하면은 이렇게 계속 야 뭐 너 나랑 뭐 아무 상관도 아닌데 야 뭐 너 걔는 어떻게 할까 걔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방송에 방해가 되잖아. 다른 방송을 할 때. 아 누나는 아예 남자로서도 보지 않는다 라는 거를 중의적인 표현을 했네. 그러면 나는 좀 그래도 남자로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 보다 누나. 아니구나. 너는 아니 어떻게 한번 방송을 하고 한번 술을 먹어서 갑자기 나 너 좋아 우리 사귀자 나 키갈할래 고백 받아줄게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나는 오늘 코트 아까 전에도 얘기한 듯이 굉장히 의외로 되게 편하게 잘 맞아. 내가 이렇게 난 누나 모습이 매일같이 이렇잖아? 난 누나 사랑할 수 있어.
외모 지상주의. 야, 그러면은 진정한 그게 이제 내가 아 나도 코트 너가 30kg 빼면은 매일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좋아하는 거야? 이 외모의 먹이사슬은 잘생긴 남자가 위에 있어. 내가 진짜 이거는 참 여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좀 무례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현실이라고 난 생각한다. 뚱뚱한 여자는 그 누구도 만나주질 않아. 그 어떤 남자도. 근데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외모를 좀 덜 보더라. 내 경험상 그렇더라고. 근데 여자가 약간 엄청 뚱뚱하진 않아. 통통한데 굉장히 매력 있는 여자랑 굉장히 깡말랐는데 매력이 1도 없는 향기 없는 꽃이랑은 넌 그럼 누굴 사귈 것 같아? 뚱뚱한데 매력 있고? 근데 여자가 좀 많이 슬렌더인데 향기 없는 꽃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무미건조해. 그러면 그 전자의 여성을 만날 거야. 후자는 절대 안 만나고 전자의 여성을 만나고 다이어트 좀... 시킬 거야? 아니? 아니 전자 뚱뚱한 여자 안 만난다니까? 통통한 여자? 통통한 여자도 안 만나. 그냥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외모가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잠재력을 끌어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볼 거야. 근데 대가리가 너무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떠나야지.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봐. 니도 돼지잖아 하면서 뭔가 상대적으로 나를 이렇게 니가 50이면 너도 50, 니가 이만큼 원하면은 너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지금 다들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남녀관계라는 거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원해. 이 누나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누나도 누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길 원하지. 마음속 안에 그게 다 있어. 왜냐면은 동물도 그래.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조뚱땡이고 못생기고 막 배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막 괴물 같아도 그래도 마음만은 이쁜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고. 다 그럴 거야. 너네도 내가 면상에 여드름 농사지었어. 면상에 진짜 정말 그 돌멍게같이 이렇게 막 면상하고 여드름 붉은붉은 나고 무슨 GS25에서 라면 고르냐? 탈모에다가 어조비에다가 막 진짜 족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야동을 볼 때 아 내가 존나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여자 야동을 봐야지 어글리 우먼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니 아니야. 너네 야동을 볼 때도 내가 존나 못생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한 발 야무지게 한 발 뺄 때는 이쁜 여자를 보잖아. 최대한 내 스타일에 맞게. 똑같은 거야. 왜 그걸 자꾸 나한테 강요하고 대입시키려고 그래. 니네도 이쁜 여자 만나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도전을 하겠다고 이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어?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그치. 그거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지. 그래서 니네가 나한테 이쁜 여자를 찾는다, 눈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마. 너네도 눈이 높지만 현실이랑 타협하는 거잖아. 난 타협하고 싶지 않아. 근데 다들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남자든 여자든. 미안해 누나. 너무 재수없는 얘기를 했다. 알았어? 알았는데 내가 이렇지만 어쨌건 누나는 대상이 나보다 더 나은 여자야. 아, 나보다 더 나은 그걸 가지고 있어.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 야, 나 너한테 나 이런 얘기 드릴 걸 항상을 못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오늘 이뻐. 누가 봐도. 한잔하자. 그 여자는 꽃이야. 그래도 계속 이쁘다는 얘기만큼 이쁘다는 얘기만큼 그런 게 없어. 정우성도 그러잖아. 늘 짜릿해, 늘 새로워 그러잖아. 잘생겼단 얘기 단점이었다 그러잖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쁘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좋은 거야. 난, 맛있다. 나 근데 오늘 찐텐으로 너무 재밌어.
뭔가 이런 진솔한 얘기하고 뭔가 되게 편하게 방송하면서 시청자들도 우리 얘기 들어주고 그러잖아. 나는 이런 게 좋아. 시청자 수가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약간 아, 우리 들고 박는 코트가. 그래서 형은 핫세 누나가 지금 이뻐서 좋은 거야 생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면 마음 안 생겨. 이제 근데 누나랑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누나도 내가 막 외적인 거를 많이 추구하는 걸 아니까 누나도 이제 부담을 갖겠지. 아 오늘 얼굴에 뭐가 났네. 아 오늘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하면서 잘 보이려고 막 꾸미고 저기 하겠지. 근데 외모의 최대치를 딱 봤으면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이해할 수 있지. 왜냐면은 맘 먹으면 존나 이뻐진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런 거지. 어떤 여자건. 그러니까 뭐 존나 좀 추리하게 하고 나와도 내가 항상 이뻐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아 채팅 너무 웃기다. 벌써 손자 이름까지 생각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좀 표현력이 굉장히 좀 세밀해. 그리고 뭔가 안에 있는 얘기를 하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 내 좀 습관이 그거야. 그래가지고 좀 그럴 수가 있어. 랄보야, 참외 좀 더 가온나. 양주 이거 두 개 맞습니까? 너 계란찜 할 줄 아니? 거기에 겁네. 우리 이틀만 더 일하면 돼. 응? 아 이거 찍고 싶다 표정. 랄보야. 계란찜 좀 해줘. 나 계란찜 너무 먹고 싶어. 나 어제부터 노래 불렀잖니. 유튜브에 쳐봐. 어렵지 않아. 파 송송 썰어가지고 하면 돼. 왜? 아 근데 나 매니저가 극한 직업이라는 거 남순이 방송 갔을 때 지성님한테 느꼈는데 여기도 다를 바 없네. 여기도 극한 직업이네. 아니야, 쟤랑 나는 형제야. 쟤 남순이처럼 아예 그냥 지인을 저기로 쓴 거야. 아 근데 너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 나? 나 한식 좋아하지. 요즘 한식 땡겨. 건강 생각하느라 한식이 참 좋더라고. 된장찌개에다 뭐 계란말이에다가 뭐 오이소박이 뭐 콩나물 뭐 그런 거 동치미 그리고 뭐 자반고등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있어도 밥 두 공기 야무지게 때리지. 왜 누나 뭐 요리 나 해주게? 나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 진짜? 요리 요리 잘해? 나 요리 잘해. 진짜?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나중에. 재료가 없어서 나중에 그러면은 누나 좀 요리 한번 싹 해서 뭐 도시락 하나씩 딱 싸가지고 피크닉 한번 가지 뭐. 누나랑 이렇게 한번 또 보고 했는데 피크닉 말고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밥 해줄게. 진짜? 그럼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방송방 하나 해줄게. 보겸님 빌드. 아 얼마 전에 나 아요 만났는데 아요라고. 아요가 깨방님이랑 이제 방송하는데. 깨방님 집에서 한 달 살기로 했대. 그래서 깨방님이 방송방 만들어줬다고. 동거빌드가 요즘 유튜브에서 핫하다고. 그래서. 그럼 진짜로 동거를 하는 거면은 같이 뭐 같은 화장실 쓰고. 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고 방송할 때만 출근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방송방이 따로 있고. 그거는 유튜브 촬영을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이 한다는 각을 잡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누나 그런 편법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찐으로 찐으로 찐동거 해버려야 돼. 알았다. 차라리 나는 그런 거보다 뭐야
핫세 누나 화장대 만들어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대 고르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송을 할 거야. 아. 근데 이거 너 진짜로 5월 빌드로 월간 고백 5월로 해서 아니야 나는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로? 항상 매 순간 매사에 그냥 그때 적극적일 거야. 그래서 누나 뭐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나 꽃다발도 없고 뭐 누나한테 이렇게 뭐 고백 갈기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는 쫄지 마.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걸 왜 쫄아? 원래 최군이 그걸 했다며 월간 고백이라고. 걔는 존나 재수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보진 못했는데 아 존나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직진이야. 내 고백 스타일은 얘들아 신칸센 열차야. 그냥 직진이야. 나는 다른 거 없어. 앞뒤 안 봐. 어찌 보면 새로운 스타일이야. 되게 무례하기도 한데 여자 마음을 어떻게 뭐 여심을 어찌 어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 그런 것보다 아 그러면 뭐 여자 BJ 보면서 이어캠이랑 합방하고 싶다 이런 캠 없었어? 근데 나는 좀 그런 사람을 점 찍어놓은 것보다 아다리가 중요해. 오늘처럼 계속 방송하다 보면은 또 내가 어디 방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 뭐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나 오늘 누나 만날 줄 몰랐어. 나도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난 그게 좋아. 너네도 보는 맛이 있잖아. 그건 느꼈어. 한 번 본 사람 혹은 개씨 팍고 역캠이랑은 하지 말자. 왜? 아 좀 마상 입었어 최근에. 했는데 방송하고 저기 했는데 나는 뭐 남자로서 날 봐달라는 건 아닌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뭐 수고했다 뭐 이렇게 뭐 저기 했다 그러니까 BJ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아예 없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 방송 존나 열심히 하고 딱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래 성공해라 그래 건강해라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 와 진짜 나는 그럴 수 있지.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개념이 없는 거야 그거는 얘들아. 난 그렇게 정 없는 사람들이랑 방송 안 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 막 막 간절해 보이는 사람이랑은 안 하려고. 나는 절이랑도 친한데. 절이? 절이 착하지. 착하고 저기 한데 절이는 일방적으로 날 좋아했지. 절이가 진짜 너 일방적으로 좋아했다고? 절이는 날 좀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애야. 그래? 절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물어봐도 돼. 아 진짜로 절이는 나를 좀 일방적으로 좋아했어 얘들아. 또 망상 되지 우리. 장난이고 얘들아 절이는 그냥 동생이지. 아니 근데 동생인데 고매를 걸어놨더라고. 절이 고매던데? 내가 약간 착한 아이 증후군이 좀 있어. 상대방이 나한테 살갑게 대하고 막 이렇게 되게 덧없이 대하면은 근데 그게 또 여자야. 그러면은 나도 맛대맛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고매를 지우려고 하는데 항상 까먹어. 그리고 고매를 한번 지웠더니 오빠 왜 저 고매 지워요 이래. 맞아 섭섭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한 거지. 사실 난 저리를 이렇게 좀 그 영화배우 김수로를 좀 닮은 너 눈가리가 뭐 잘못됐어 진짜. 저리 절대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김수로 씨 좀 아니야. 또 프레임 씌운다. 나한테 진호 오빠 프레임 씌우다. 또 저리한테 또 김수로 프레임다. 아 절대 안 닮았어. 절대 절대 안 닮았어. 아니야 특정 부분 닮았어. 그치 흡혈 형사 나도열이지.
더 먹을 수 있어? 난 좋은데 누나? 누나가 좀 힘들겠다. 야, 아니야. 나 레드큐 먹으니까 또 갑자기 간이 애기 간 됐네. 아, 정말? 어, 간 또 시켰네. 아하. 그럼 또 달려보자규. 근데 누나는 확실히 연륜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만으로 보지 않네. 난 그런 부분 굉장히 누나 높이 산다. 고맙다 진짜. 아니 진짜로 뭔가 좀 그 인생의 저기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니 나는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진 않아. 착한 건 착한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여자를 보는 눈이 그런 거지. 나는 뭐 뚱뚱하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그런 건 없어. 너네가 하도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 만나라고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니까 그런 거지. 뭐 사과는 좀 치울게요. 사과는 좀 갈변됐네. 집에 토끼라도 키우면 좀 줄 텐데. 아니 내가 뭐 랄프한테 뭘 잔소리를 했어. 하세누님 이번 주에 청라에서 우리 배 타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계획은 없는데 생각은 있는데 우리 배를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 초대해 주면은 제가 또 열심히 또 발 저으려고 청라 올 수 있는데. 누나 나 위험한 사람이야. 왜? 누나 이렇게 말 방송에서 말 저기 했다가 나중에 진짜 누나한테 꽃다발 주는 수 있어. 왜 내가 너한테 지금 저 코트 존나 좋아요 키가라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라 뭐 그런 말 안 했잖아. 그 우리 배를 타는 순간 그 배가 타이타닉이 될 수 있어. 누나. 아 정말? 강 한가운데서는 빼도 박도 못해. 강 한가운데 나는 돈 내리고 할 거야 고백을.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또 짬풍 있으면 또 정신도 차릴 겸 또 누구 없나요? 딱 그래도 앞자리 딱 그 삼 가는 거 보고 싶구나 누나도 약간. 러브샷 한번 하고 싶어. 333. 아까 333 터졌는데. 아하. 좀 저기 있을라나? 없으실 수도 있지. 아 고기자리님 또 3개 감사합니다. 고기자리. 3 명분이 좀 있으면 아 우리 모질이 오빠도 333개 모질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질이 오빠 고맙습니다. 다음에 누나 걸로 방송 켜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또 저기 해볼게요. 아 우리 집 우리 왜 야무지게 발길질 할 거야? 누나 근데 2단계 아니야? 2단계 뭔데? 2단계. 아니 2단계는 단가가 다르지. 아 맞다. 그치 그래 그래 그런 거구나. 근데 2단계가 뭐야? 2단계가 이렇게 안고 마시는 거지. 그게 3단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개추하다 어쩔 수 없어요. BJ가 잔악해여서 그래도 같이 술 먹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품 받고 먹으면 또 달달한 게 맞죠. 단 한 번도 여자 BJ랑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방송도 신경 써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진짜 뭐 한 적이 없었다고? 방송 내 방송까지 이렇게 신경 써준 사람이 없었다고. 너무 감 없는 진짜 저기랑만 했던 것 같아. 아, 저 김치년 맞아요. 아니 우리 모지리 오빠가 핫세 김치년이가지고. 아 누나는 김치년이라기보다는 김치년은 아니지. 진짜 아니 전 묵은지죠. 겉절이는 아니고 묵은지. 묵은지지. 너 김치 좋아해? 나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김치 좋아해. 나 진짜? 김치
생김새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 누나 김치도 담글 줄 알아? 담글 줄 아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빡세지. 어 근데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 요리를 잘하는 것과 김치를 담근다는 것은, 스스로 담근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다른 영역. 다른 영역인지는 한데, 나는 장도 담궈보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할머니랑 같이 막 매주도 이렇게 빻아가지고 매주 만들어서 막 널고 고추장 만들고 김치 만들고 이런 걸 해서. 누나는 결혼하면은 방송 접고 진짜 가사에만 저기 할 수 있겠다. 아니, 나는 유튜브라도 하고 싶어. 아. 내가 만약에 뭐 남편 내조를 해야 돼. 그럼 남편 내조를 하지만 내가 뭔가 요리 유튜브나 뭔가를 해서,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면은 약간 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 남편도 일을 하는데 나도 뭔가 이렇게. 맞아, 그 좀 사람 우스워져. 결혼하고 저기 하는데 은연 중에 누나 무시할 수 있어. 그치. 약간 식충이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나도 약간 남편한테 당당해지고 싶은 거 있지. 나는 약간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돈도 벌면서 이것도 잘하면서 되게 좀 그런 건 있지. 근데 나는 결혼하면은 사실상 아싸리 돈 더 많이 버는 쪽이. 우리 형이랑 결혼하면 형은 방송하고 누나는 부부 유튜브 하면 되겠다. 아니야, 나는 누나랑 만약 결혼을 하잖아? 그럼 나는 누나를 뭐 하고 싶은 쪽으로,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뭔가 좀 남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그런 쪽은 나는 안 시키고 싶어. 왜냐면 이제 내 거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내 거라고 하면 뭔가 약간 누나 좀 약간 독방유가 뭐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진짜 뭔지 다 해보라고 할 거야. 뭐 필라테스 하고 싶어? 뭐 해. 뭐 하고 싶어? 골프 배우고 싶어? 해. 뭐 이런 거지. 그러면서 좀 같이 좀 저기 하고. 난 그런 게 좋아. 왜냐면은 좀 그렇더라고. 뭔가 내 여자는 이 일을 진짜 완전 결혼을 한 상태라면은 이 일을 계속 같이 하는 게 약간 나한테 좀 그래. 그런 거 같아. 아니, 나는 그런 완전한 사육 스타일은 너무 싫어. 왜냐하면 그건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너랑 결혼을 했어? 그럼 만약에 너가 뭐 나한테 필라테스 하라고 해, 뭐 수영 배우라고 해, 골프 배우라고 해, 그걸 해도. 아니면 놀고 싶으면 놀고. 아니.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받는 어쨌건 관종 출신인데. 내가 만약에 남편의 그 관심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아니지. 남편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내가 남편한테도 잘하려면은 다른 사람 관심이 난 더. 그러면 그런 거지. 누나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잖아 그걸로. 그러면 나는 하라고 해줄 수 있어. 근데 1,000만 원도 못 벌고 영상 하나당 만 달이도 못 넘는 그냥 비응신 학고 유튜버로 계속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때려치라고 하고 싶어. 병신 학고 유튜브면 어때? 어쨌건 봐봐, 코트 와이프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병신 학고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팬분들도 봐주고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넌 정말 개 이기적인 거지 진짜로.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지, 돈 벌려. 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간 내가 누구랑 결혼해도 나의 어떤. 그럼 나는 누나를 저격할래. 가면 쓰고. 자, 지금 영상 가전 주부로서 이렇게 좀 결혼한 지 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꾸꾸지 유튜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그런 유튜브 느낌으로 탈 쓰고 누나 존나 저격하고 개 깔 거야. 방송 못하게 하려고. 존나 어린애 마인드. 아, 근데 그래도 웃기겠지. 서로 까고 하는데 부부 유튜브에서는 되게 막 사이좋게 자기야 막 이러고 우리 다 알죠 막 이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머 코드지. 아니면 나랑 하는 방송하는 나를 좀 이렇게 만들던가. 방송은 무조건 하나로, 한계정으로.
아, 그치. 아, 그렇게, 어, 그렇게 어. 해야지. 이렇게 아, 두 개를 그러면 됐어. 파는지 그거면 뭐 하는지. 됐어. 예를 어쨌건. 들어서 홍구 그래, 유튜브처럼 그치, 그런 적에는 그치. 좋지. 그럼 내 채널 내에서 누나가 뭐 그치, 업로드하거나 그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최종 업로드 전에 내가 검토를 할것 같아. 아, 너무 재미없다, 누나. 시선비. 자기야, 근데 진짜 그래서 너무 사귀기로 존나 했어요. 노잼이다. 객관적으로, 자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오케이 영상을 됐다. 좀 다시 그럼 찍자. 결혼하는 거다. 라든지.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건 재밌으면 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BJ들도 그럴 것 같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윈윈 되는, 물론 성격적으로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방송적으로도 내 인생적으로도 윈윈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정하고 싶으면 시키겠지. 응. 근데 난 싫으면 누를 거야. 재미없으면 악플 달고. 사랑의 윈윈이 어딨냐? 그거 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약간 눈치 보고 못하느라고 약간 일이 잘안 되는 그런 게 있어. 사람마다 그게 있어. 윈윈 되는 게. 최고는 헛짓거리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배려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치, 그치. 거기서부터야. 맞지, 맞지. 그치, 진짜로. 진짜로 맞아. 부부가 된다는 거는 뭐 따로 이렇게 그치. 마음가짐을 따로 갖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간 부부가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 사랑은 정말로 3년 간다고 하잖아. 불타오르는 거. 정말 막 몸에 대화를 나누고 막 정말 불타는 그런 건 3년이고. 어쨌건 그내 삶의 동반자로, 내 소울메이트로. 정말 재미나게 서로 쭉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진짜로. 누나가 그러면 누나가 매겨 살리면 되겠다. 근데 난 아싸리 나보다 더잘 벌잖아? 그럼 난 내가 그냥 깔끔하게 일 관둘 수도 있어. 나는 그건 반대야. 남자라는 동물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어찌 됐건 자격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코트랑 결혼했어. 자기야, 내가 돈 많이 벌어. 자기야, 자기는 골프 치고 놀고 있었는데, 자기야, 왜 체리를 왜 이렇게 먹고서는 씨를 여기다 갖다 놨어? 이러면은, 아스벌, 내가 지금 돈못 번다고 지금 이러는 건가? 아, 자격지심 생기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여자들은 솔직히 안 그러거든. 근데 남자들은 약간 그 우리나라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가장으로서 뭔가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있잖아, 인식이 약간 그런 옛날 인식으로. 근데 여자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 내가 여자 돈을 좀 이렇게 해서 사는데, 여자가 딱 이렇게 말하면 삐딱하게 들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가정불화 일어나는 거야. 나는 나막 갈구잖아? 응. 난손 잡고 그냥 안방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게 자신 꼼짝 못하게. 있어? 체리 씨가 아니야. 아니, 이제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찌됐건 나는 제일 좋은 거는 뭐 남자가 많이 벌든 여자가 많이 벌든이 아니라 둘다 어떤 소소한 직업이 있어서 그런 걸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나 오늘 이건 힘들었어. 너 그거 아, 힘들었구나. 각자의 어떤 그런 저 위치는 각자의 꼭 있어야 되는. 수입이 아무리 차이가 체리 나더라도 씨가 그런 아니라 건 다른 씨를 좀. 숨겼지. 어디지? 뭐 하는, 방금 뭐야? 방금 확 계란찜인데. 넣는 거, 뭐 어디서 배웠어? 아니, 이제 힙합. 유튜브에 나오던 그게? 아니, 운전을 오래 해야지. 아, 운전을 해가지고. 그럼 고생했어, 랄프야.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야, 이게 계란찜을 또 이렇게 또. 난 이걸 좋아해. 계란찜 좋아하는구나. 싹. 어머나. 나 그냥 누나랑 안 살고 쟤랑 살래. 맛있어. 잘했죠. 잘했지. 왜? 내가 더 맛있게 할수 있는데. 누나가 해도 그랬어. 파도 있어요. 맛있다. 랄프님 잘하신다.
사람들 왜 너는 화장실 안 가? 나만 이렇게 화장실 가냐? 나 방광이 커. 나 그래서 옷 모아놓고 옷 좀 싸면은 엄청 오래 걸려. 계속 나와.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너무 죄송해요. 왜? 귀여워서. 응, 갔다. 아, 근데 너 표정. 왜? 약간 도가니 교장 표정이야? 응. 아, 약간? 어. 장경철 눈빛이야, 이게. 장경철이 누구야?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아, 알겠어. 형 하세 누나 꼬시자. 나는 얘들아, 난 내 스타일대로 살아. 배지 얼굴 스타일대로 말하고. 축구도 할 수 있지 이응지. 나 취한 건 아니거든 얘들아. 근데 난 내 스타일대로 말하고 내 스타일대로 보고 내 스타일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자한테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제발 그 이제 그 뭐랄까 여자에 대한 그 기사도 정신 이런 거 좀 발휘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뭐 나를 응원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난 내 스타일대로 살게. 알겠지? 응. 선 안 넘으면서. 그러니까는 기사도 정신 좀 발휘 좀 시키지 말아줘. 부탁 좀 할게. 영원히 평생 혼자 살더라도 난 이렇게 살게.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모르겠다. 뭐 진짜 내 인생 구제해줄 여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아. 나도 마찬가지고. 핫세 누나? 핫세 누나도 근데 천상 여자 같은 느낌이라 저 누나가 배려심 좋고 얘기 잘 듣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해도 저 누나도 공들여야 되는 스타일이야. 고백하기 전까지 많이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나에 있어서 내가 1부터 100까지라면 1부터 한 50 정도까지는 보여줘야 이 누나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힘들지 나랑 이어지기는. 그게 여자들의 평균이야. 알아, 나도. 모든 여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지만 나는 느낌대로 간다. 나 급해. 성격 급하고 나 말했지, 나 신칸센 열차라고. 나의 마음은 신칸센 열차야. 아니야, 나 그렇게 텅텅이만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 얘들아. 마지막으로 나랑 사귀었던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냐? 오빠, 아무 날과 다름없이 너무 잘 지내지? 나도 이젠 너무 잘 지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보게 된다면 또 시작이네 하면서 치를 떨거나 핀잔 줄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오빠한테 연락한 이유는 오늘 남자친구가 생겼어. 한번 잘 사귀어볼까 생각하고 있어. 오빠랑 만났던 기간보다는 오빠를 사랑했던 감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노력해보려고 정말 이런 마음 먹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약간 오빠를 졸업한다는 기념으로 생각해서 생각도 많아지고 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번호도 조만간 바꿀 거고 그동안 고마웠어. 오빠한테도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오빠랑 만나면서 한 번도
오빠가 바람 핀 적 없다고 얘기했을 때 진심인지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해서 오빠 옆에 매일 있어주지 못하는 나로서는 또 상처받을까봐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나의 이유였어. 그래도 마지막에는 지조를 꼭 지켜줘서 고마워. 왜냐면 얘랑 만날 때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거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웠어. 나도 오빠를 만나면서 쭉 진심이었고 나의 백이 오빠였어. 단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는 짓 한 적도 없었고 잘 지내. 오빠는 내가 없을 때가 더 빛나 보여. 오빠 옆에서 오빠를 더 빛내줄 사람을 만나. 오빠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리고 생각 없는 애들 만나지 말고 오빠 위치에 맞는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못나고 잘난 거 하나 없는 나랑 오래 만나줘서 고마웠어. 잘 가. 이게 어떻게 대가리 텅텅 빈 여자의 그 메시지야? 누나 뭐해? 아니 애들이 너무 너는 네 스타일에 맞는 여자를 만나면 생각 없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주려고 이제 애들한테 저 얘기한 거야. 좀 유치한 건데 애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왜? 또라이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온 지 3일도 안 된 거야. 헤어지고 왜 보내냐고 졸업하는 느낌으로 보냈대잖아. 잔 좀 줄래? 오케이 오케이. 너 먹을 수 있어? 아니 너 그거 딱 읽는 거 내가 듣는 순간 가야 되나? 아 뭔 소리야. 헤어진 지 꽤 됐어 누나. 몇 달 전이야 몇 달 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줬던 애는 받아주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사귀고를 너무 반복했어. 근데 이번에는 딱 끊어냈어 내가. 졸업. 졸업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그만큼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으면 그만큼 많이 좋아했던 거네. 그럼 그래서. 그랬었지. 그런데 아니란 걸 느꼈어. 후가가 그런 글 재주가 있는지 올랐네 의외네. 후가 아니야. 저 입학이라고요. 누나 이제 새내기지. 누나 이제 새내기지. 네 저는. 근데 누나는 장학생이 될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신입생입니다. 장학생이 될 수도 있어. 아, 나 공학번인데 이공학번으로 다시 또 새내기 입학할지. 누나는 장학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얘들아. 오리베라는 장학금 받고 입학하자 누나. 누나 이런 말하기 뭐한데 누나 가슴 수술 안 했지? 응, 왜? 아니 너무 매력 있어서. 우브라를 모아서 그런 거 같다. 여자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샤워하고 나서 전신 거울을 딱 봤을 때, 딱 내 나체를 남기고 싶고. 여자들 은근히 사진첩에 그런 거 많던데. 누나도 그래? 응. 왜냐면 아니 외국에서 헐리우드 그 여배우들도 제니퍼 로렌스라든지 그런 배우들 보면은 파파라치가 다 이렇게 저 뭐야 해킹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기 해가지고 이제 퍼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누나도 혹시 그런 게 있나? 왜냐면 거울 볼 때 아 만족스럽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 잘했네. 아니야 이 정도면 관리 잘했네는 맞는데. 나는 막 내 몸매를 보면서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되게 좀 어디가 단점이야? 골반. 지금은 뭔데? 뭐? 지금은 누나 골반 이뻐 보이거든? 뽕 넣은 거야? 아니. 아니야? 응. 근데 이런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아프리카에서는 초딩 골반이라고 하지. 아프리카에서는 이 정도로 돼야지 되게 좀. 그거는 킹 카사디 아니지. 너무 과한. 그냥 보통 골반이지. 근데 나는 약간 오리궁뎅이긴 해. 궁뎅이가 되게 업되고 튀어나왔어. 근데 일자 어리란 일자 이거라는 거지. 엉덩이까지 떨어진 라인이. 약간 일자는 자세히 보면 아닌데 사실 아프리카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초딩 골반이라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내가 뭐 누굴 사귀면서 뭐 몸매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평범한데 그냥 초딩 골반이. 친구들이랑 거지. 목욕탕도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나 몸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쿨. 뭐 여자들끼리 뭐야 네 골반 여자들끼리는 진짜. 야 야무진데? 하면서 야 너 야 오늘 좀 섰다? 야 남자들끼리 그래? 이 새끼 예전보다 아니 남자들끼리는 안 그런데 여자들끼리는 야 오늘 좋다. 아니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냥 뭐 골반 얘기를 안 하지 뭐하러 그래. 여자들끼리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자들끼리 야 너 오늘 몸매 좋다. 야 너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랬구나. 그러면은 별 다른 어떤 코멘트가 없었네. 남이 누나의 몸매에 대해서 얘기해준. 왜 너는 남이 막 너의 몸매를 보면서 막 오 의외인데 막 이런 얘기해? 아. 나는 이제 여자한테 들었던 그런 저기 그 뭐 코멘트 여자 친구한테 들었던 거. 아니 너가 친구들이랑 그냥 가도 뭐 이렇게 같이 싸우는. 야 오랜만에 좀... 봤는데 더 나왔네.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 나는. 이제 아무래도 연하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오빠 나 죽어. 그런 너무 거지. 무거워서? 아니 그건 아니고. 무거워서? 아니 이게 여자가 어부바일 수도 있잖아. 왜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되면 이렇게 어부바하잖아. 한대 그냥 세게 맞은 것 같다. 아니 그래. 아니야. 그런 상상할 수 있어. 그치. 그런 상상할 수 있지. 그런 상상할 수 있지. 넌 한 잔 먹어야겠다. 나 근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내가 어떤 땅 얘기했는데 너가 막 이렇게 찐텐으로 웃어주면은 되게 흐뭇하다. 진짜? 응. 한번 깔려볼래 누나? 아니 이 단계는 3333이 아니더라.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드디어 가는구나. 오줌 마렵다. 드디어 간다. 어우 셋. 어우 셋. 아까 나 화장실 갔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누나 돈 벌기 힘들죠? 나 합방한다고 내가 돈 받고 이런 거 아닌데? 왜? 이게 왜 돈 버는 거야? 난 재밌는데 지금? 날조 그만. 코만땅님이 날조 그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날조 그만 하세요. 나랑 안 맞는데? 넌 공들여야 돼서? 근데 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난 좀 남자한테 좀 많이 튀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트가 진짜 찐텐으로 나 좋다 했어. 그러면
이거 방송이겠지? 이거 내가 또 여기에서 또 찐텐으로 하면은 진짜로 난또 약간 그런 거? 왜 좋은 말은 거르고 저런 거에 꽂힘?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즐거워요. 사실 지금 1600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면 막 되게 조바심 생긴다? 아, 내가 지금 뭔가 방송을 제대로 잘 못해서 시청자 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구나. 코트 방송 내가 망치는 거구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나는 그냥 되게 찐텐으로 지금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왜 갑자기 이건 방송인데 왜 너가 왜 찐텐으로 이렇게 그냥 나 혼자 막그 생각했어. 화장실에서. 너왜또 찐텐으로 이러냐. 예전에 진짜 그런 것처럼 그냥 방방바로 해야지. 보라 1위라고요? 그러니까 전 약간 항상 제가 뭔가 그 방송을 할 때는 약간 드립치고 약간 막 웃기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웃기게 솔직히 한게 포용도 찐텐이야, 없잖아. 누나.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나, 저희 11시부터 가서 다들 자러 갔어요. 그런 걱정 말아요. 그리고 방방방 앓고 우리 형에게 찐텐해 주세요. 전 지금 되게, 아니, 그래서 난 되게, 아까 되게 의외였던 게, 이렇게 방송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코트랑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되게 사람 되게 진솔되구나. 그런 거. 그런 건 생각해. 데려가요. 가면이라고요? 아니, 근데 뭐가 됐던지 간에 그냥. 근데 전 지금 되게 재밌어요. 보는 분들도 그냥 불편하지 않고 재밌었으면 나는 그러면 될것 같아. 재밌으면 되죠. 난 솔직히 그렇게 재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는 지금 재밌거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재밌을지 않을 수 있지만 전 재밌어요. 자주 오세요. 근데 진짜 근데 여기 이 방은 채팅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 콧물 닦아주고 왔다고? 근데 난 오늘 코트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아, 누나 그랬구나. 누나가 이랬구나. 막 이렇게 이해해주고 되게 뭔가 되게 토닥거려줘서 내가 알던 코트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다. 노래 대통령님 11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11년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뭐였어? 어? 뭐였어? 그냥 소통했어. 내가 자리 비우면 항상 애새끼들은 나를 까. 뒷땅 깔라고. 어? 나 자리 비웠을 때도 나 깠어? 아니, 칭찬했어. 그래, 우리 칭찬했어. 우리 방송은 게스트가 사는 방송이야. 아, 진짜? 어. 아니면은 애들이 코트 어때? 이러면서 존나 찐텐으로 게임으로 바뀌었지? 맞죠? 팩트죠? 누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아이, 처음 봤는데, 오늘 저, 어? 따로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해요? 어?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뭐라 그랬어? 나중에 다시 보겠더라? 어, 나 진짜 방풀 안 했어, 얘들아. 방풀 안 했어. 보고 인방결 봤어. 인방결 왜 봤냐고? 또 애새끼들 이제 또 뭐 물어뜯을 거 없나, 슬그머니 이렇게 또 뭐, 어? 근데 또 올라가 있더라고. 어? 응? 아, 누나랑 한 거 말고. 근데 또 술 먹고 싶다. 술이 맛있네 오늘. 랄보야! 술 좀 가온나! 아니야. 아니. 술 좀 더 가온나? 나 푼 얘기한 건데. 아 술? 누나는 이제 3만 채우고 싶구나. 어? 근데 이게 될까? 나는 얘들아 솔직히 이거 3 딱 되면은 3만 딱 채우는 사람이 뭔가 미션을 줬으면 좋겠어. 딱 3만 채우는 사람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누가 한 명이서 채울 수 없는 그거야. 왜냐면은 너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쪼달리잖아. 그래서 뭔가 미션을 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나도 앞자리 3 되면은 진짜 기분 좋을 것 같긴 해. 좀 밀어줄래? 오늘만큼은? 평소에 충전 안 하고 그냥 아 남이 하겠지 하면서 두리번두리번 거리지 말고 십실반으로라도 어떻게 얘들아 조금 성의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은 진짜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좋지 얘들아. 싫어? 죽어도 싫어? 너네 그러지 말어. 나는 솔직히 그냥 러브샷 333도 좋은데 만약에 3만 채워주면 바로 우리 배 합방 잡자. 아, 나 누나랑 뽀뽀할 거야, 그러면. 입술에. 야, 그럼 나 책임져야 돼. 나 진짜 나 방송에서 한 번도 입술 뽀뽀한 적 없어. 책임질게. 안 돼,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서로 틀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정치질 오지게 할 거야. 어? 아니? 그 늑다리 누나 진짜. 아니? 누나한테 정치질 할 만큼 내가 영화관 놈이 아니야. 아니 너 존나 영악해. 아니 나는 내가 영악해? 아니 나는 누나 진짜로 그게 있어. 나는 착한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못해. 약간 좀 약간 정의감이 좀 쓸데없이 좀 있거든. 그래서 진짜야. 나는 좀 그래. 그래서 누나랑 안 좋게 될 수가 없다고 봐 나는. 나는 키가를 별풍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봐. 그럼 뭘로? 그냥 합방을 잡아서 서로 그냥 알아갈 그걸 만들고 그러다가 누나랑 알아가려면 얼마나 내가 공들여야 될까? 그건 모르는 거지. 너 오늘 나한테 공들였어?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공들이지 않았는데 왜 공들일 걸 생각하면서 되게 그건 아니지. 야 그리고 만약에 뭐 누가 만개줘서 키가래. 아 근데 진짜 누나랑 있으니까 내 자존감 올라간다. 아 진짜? 다른 애들은 이죽거렸거든. 쌍년들이. 드립으로 하신 거겠지. 아니야. 그년들은 진짜 드런 년들이야. 내가 진짜 이제 여자분 눈이 핫세 누나를 본 이후로 달라졌어. 나 진짜 나 여지껏 만났던 모든 역캠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얘들아. 조용히 해. 그냥 그러지 말고 저희 333개로 러브샷이라도 조금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얘들아 이건 것만 저기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좀 이렇게 남의 손으로 코 푸는 그런 것보다는 얘들아 난 좀 그렇게 생각한다 얘들아.
어? 좀 밀어줘라, 니네가 스스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직 왜 자꾸 너네는 이렇게 어 그럴라 그래? 응? 아 그래서 내일부터 그냥 응? 왜 왜? 아니야. 아 채팅 드립이 웃겨서 하세도 내일부터 근영이라고. 근영 얘기 좀 꺼내지 마. 아 누나 누나 남자한테 많이 대었어? 아니 난 대인 건 지코 오빠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누나는 한 3도 화상인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코 오빠가 너무 은인이어서 오빠한테 너무 막 별풍 쏘고 잘했는데 맨날 별풍 쏘면 막 이래. 아 왜 별풍을 쏴? 나가! 아 전현은 왜 내 방송을 봐? 그래서 나 찐텐으로 막 울면서 오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그때는 이제 방방박 안 되고 진짜로 오빠가 드립으로 하는 건데 아 강태 대신 풀어달라고 333개 쏠 테니까? 그래! 알았어. 방송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아까도 인방길 들어가니까 볼력대가 좀 못 보는데 아이디 좀 빌려달래. 아 진짜? 존나 거지 같잖아. 내가 그러면서 귀엽더라고. 야, 얘들아 근데 진짜 블랙 당할 짓을 안 하면 돼. 어. 나는 블랙 당하는데 진짜 좀 지능 떨어진 애들이라 생각이 든다. 왜냐면 내가 딱 하지 마라고 하고 내가 딱 인상 쓰고 그러면은 너네도 안 그래줬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난 너네 장난감이 아니잖아. 우리는 뭔가 좀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되잖아. 근데 굳이 꼭 그렇게 한번 저기를 해가지고 블랙 되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손해야. 그치, 서로 그치, 간에 그치. 나도 여러분들 좋고 여러분들도 나 좋고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좀 그런 걸 쌓아야지. 맞지 맞지. 이렇게 진정성 있는 대화할 때 그래도 누가 한번 싹 보여주면은 누나 응? 근데 나 진짜 누나랑 뽀뽀하면 누나 책임져야 돼? 당연하지. 책임이라는 건 어떤 거야? 징계를 가야지. 진짜? 징계를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꾸꾸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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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꾸까까. 아 좋구요. 아... 자 한잔해 안나. 감사합니다. 잘 먹는다. 이런 것도 러브샷 할 때 왜 너 다 먹고 빼? 기다려줘야지. 아 돼지라 뚱뚱해서 이 자세가 오래 인정. 아, 그래? 쌈 인정. 어.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치? 책 인정. 우리 잘 어울린대. 아니 형 근데 왜 자꾸 러브샷 할 때 그 눈빛 나와? 그렇게 하긴 했거든? 근데 내가 좀 많이 모자라? 누나랑 나랑 이렇게 딱 비교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건 좀 있어. 아니야. 아 노래 누나 아 맞다 노래 불러달라고 했던 거 그거 그럴까? 랄프야 눈을 좀 크게 뜰게 얘들아. 아 왜 되게 역겨워. 왜 아 3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나 진짜 누나 소맥 개 잘 탄다. 맛있어? 어 계속 달아. 진짜 잘 탄다. 나랑 먹어서 단 건. 응? 나랑 먹어서 단. 그것도 맞지. 아 근데 노래 진짜 너무 아까 목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불러서 목 좋은 상태 때는 너무 오늘 너무 고맙다. 목 안 좋은데도 그렇게 뭐 노래 불러. 아니야 목 진짜 좋을 때 제가 나중에 그때 한번 누나 듣고 싶은 거 한번 딱 불러줄게. 탐방 한번 가서.
모아도 돼요. 아, 랄프 밖에 보내라고?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누나 책임져야 돼. 책임지라고? 이게 30대의 러브 스토리인가요? 책임지면 안 돼. 아, 밖에 안 나온다. 누나 생일이 언제야? 나 12월. 12월? 20일. 너 언제야? 나 10월 10일. 1010. 우리 엄마도 1010이다. 우와. 우리 엄마 51010이고 내가 87010이야. 누나는 그러면 88올림픽 기억나? 아니 기억은 안 나는데 뭔진 알지. 그지? 뭐 호돌이 그런 건데 그 본 건 없지. 저 거의 안 취했어요. 너 지금 취했어? 나 안 안 취했어. 하나도 안 취했어. 일도 안 취했어. 진짜로? 단지 냉수로 샤워 한 번 갈기고 잘라고 있다가. 왜? 너무 몸에 막, 열이 몸이 많아. 몸이 막 후끈후끈해? 응, 몸에 아, 열이 많아. 너 원래 몸에 열이 많아? 응. 난 되게 몸이 되게 차. 아. 나 원래 되게 추위를 잘 타. 딱 좋은데. 그치. 아, 내가 화속성이고 누나가 냉속성이니까. 아, 근데 그거는 정말 내 방 시청자분들이 다 알 정도로 추위를 너무 많이 타. 아니 근데 너 막 그런 사주 보면은 약간 오행 중에 뭐 뭐가 많다 이런 거 없어? 나 여복이 없대. 천생연분이구만. 뭐 어떤 거? 그냥 뭐 나, 나무 뭐 나무 목 뭐 물 뭐 흙토 뭐 금 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는 그 내 거 유튜브에 누가 내 거 사주를 봐줬거든?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사주래. 헐. 쪽박차고 정말 더러운 사주래. 역술가가 그랬거든. 근데 그거를 많이 거슬렀대. 뭐라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라 여자 때문에 좆될 수 있는 그것도 있대 나한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말 조심.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자한테 잘못 물려서 좆될 수가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 팔자나 이런 걸 거스르는 정도의 그거래. 많이 외롭고 많이 외롭고 뭐 좀 그런 사주인데. 아니 진짜로 얘들아 이거 진짜 있어. 네이버 아 저기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코트 사주 치면은 나와. 요 내용 그대로 나와. 아니 난 그거 말고 뭔지 알아. 뭐가 많이 들어오고 뭐가 안 좋고 뭐 그런 거. 아니 아니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무가 많던지 뭐 화가 불이 많던지. 나는 금이... 나무가 나한테 안 좋대.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영상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 넌 뭐가 좋대? 난 내가 뭐가 많은지 내 팬들이 알아. 뭐? 아 근데 미리 얘기하면은 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나는 나무를 조심하는 게 좋대. 저는 물이 많아요 사주에. 물이 많아? 응. 좋은 건데. 진짜 사주에 아니 사주에 물이 많다고. 아니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사주에 물이 많다고 사주에. 아 물 많으면 좋지. 아 여러모로 좋아 물 많으면. 아 진짜 아니 사주에 물이 많다고요. 단체로 발전 났나 봐 애들이.
되게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그래 눈물도 많잖아 누나가 또. 어 맞아. 아 3만개 미션 어 얘기해봐봐 그 오늘 채우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800개 딱 싸준. 어. 얘기를 해줘. 우리 사람이 실업이 어 실업이가 실업이야 사람이야? 사람이 어 사람이 맞네 실업이 아니라 사람님 솔직히 키가라면 나는 진짜 하고 싶거든 근데 어 솔직히 내 본성대로 가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나를 좀 아껴주고 싶다 처음으로 아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하면서 어 진짜로 원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도 좀 상남자 스타일로 좀 하는데 어 아껴주고 싶어 쫄았다고 진결할까봐? 아니 나는 이 누나랑 진결하잖아? 그러면 꽤나 진지해져 나 어 아 근데 진지해야지 진결은요 여러분 그럼 진지하게 저기를 해야지 그쵸 왜 근데 누나 난 채군이랑 달라 내가 오히려 더 진지해서 누나보다 더 진지해서 누나가 당황할 수가 있어 넌 정말 방방바가 아니야? 난 미친 새끼야 누나 내 눈 봐봐 어? 나 또라이야 난 미친 새끼다 아 누나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먹어? 어? 왜 이렇게 잘 먹어? 근데 나 오늘 진짜로 술이 되게 맛있다 아 진짜? 응 아 보조개 봐 아 나 뭔가 좀 홀리는 것 같아 누나한테 뭐라고? 아니 저 거짓말 아니라 뭔가 좀 나 누나한테 좀 뭔가 홀리는 것 같아 뭐? 어 누나 되게 볼매다 진짜 어 오늘 빼고는 방방바인데요. 오늘은 찐텐입니다. 나 뭔가 너무 좀 찐텐이다, 얘들아. 미안하다. 짠. 와, 대맛이. 와, 대맛이야. 나 이거 이렇게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지를 안 준다고? 누나 나한테 여지 많이 줬어. 이 정도면. 저도 오늘 찐텐입니다. 너무 재밌는데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 자 저녁 놀이도 100개도 감사합니다. 저녁 놀이도 100개. 고맙다 얘들아. 고맙습니다. 짠해 누나. 벌써 9시야 얘들아? 와 시간 빠르네 진짜 시간 빠르다 그니까 나츠바라 마사람 남자인데 패닉 달아서 키갈하려 했는데 아껴줄 거야
아 진짜? 잔방 있어. 뽀뽀 막 한 또 100개 감사합니다. 잔방 있냐고요? 아니 난 누나를 부담스럽게 할 적은 없어. 그리고 사실 여자가 저 뭐야 누나가 지금 되게 이쁘게 꾸민 상태잖아. 근데 그 화장 지우고 뭐하고 뭐하고 자기 전에 솔직히 화장하고 안 하고 저 안 지우고 자면 피부가 다 올라와. 그리고 아니 난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나 방귀 낄까봐 막 방귀 끼고 내가 막 이렇게 옷 해서 나 막 이렇게 가슴 긁을까봐. 아 진짜? 사고 날까봐. 난 좀 가슴을 아... 잘 만지는 편이어서. 근데 생얼은 전 지금이라도 생얼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딱 그거. 생얼은 싫다. 사고 날까봐. 야 방구는 제 마음대로 갑자기 자다가 방구가 나오는 거는 모르잖아. 오늘 잠방 한 다음 날프님이 식탁 밑에 숨어서 방종시키는 걸로. 그리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니 꼭 갈까봐 아니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슴을 제가 좀 가슴을 잘 만지는 편인데 제 가슴을 그러다가 이제 만졌을 적에 약간 영정각이 잡힐까봐 약간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잠방을 잘 안 하거든요. 왜? 아니, 나 그냥... 되게 더러웠어? 아니. 왜? 아니 너무 좀 자극적이네. 아니 자극적인 애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영정 당했잖아. 누가? 저요? 나. 너 왜? 나 나도 자면서 가슴 잘 만지는데. 알잖아. 알라우 아크바. 알라우 아크바. 뭐라고? 알라우 아크바. 아 나왔다. 스피르 이거 했다가 알라우 아크바르가 근데 얘들아 아멘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같은 거야. 아 이거 그냥 미국인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유학 초딩 따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는 그 이걸... 아랍어야 아랍어. 나 이걸로 영정 당했었잖아. GTA 해가지고. 아 그래 진짜? 탱크 타가지고. 몰라. 탱크 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게임에서. 알로하가 하와이 인사잖아. 알로하. 아니야. 알라우 아크발. 이거는 이제 그 알라시는 위대하다. 아. 이슬람교 그 저거야. 아. 그럼 옆 사람 거 만지세요. 촉감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아니지.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없죠.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냥 잠결에 제 거를 만지거나 뭐 누구 걸 만졌을 적에 너 잠방 해본 적 있어? 나? 있지. 그때 하콩이는 하콩이를 비쳤잖아. 너 비친 게 아니라. 하콩이를 침대에 재우고 나는 이제 밑에서 자고 그랬었지. 근데 지금 여기 침대도 없고 여기는 이제 토퍼. 이번에 최근에 이제 토퍼 하나 샀는데 내가 여기서 많이 잤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나 그 잠방 토퍼에서 누워서 이제 한 적은 있었지. 그럼 뭐 잠방하면은 뭐 잠방하고 뭐 방송 같이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해장 방송 같이 하고 잠방하면은 넌 괜찮아 진짜? 나? 응. 누나랑?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서. 아니면 그냥 방송 끄고 자고 그냥 여기서 살자. 야 잔방 끝나고 같이 맛기행이나 가자. 아 누가 딱 3만 5천 개 채워주시면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진짜로요. 나도 꽤나 당돌하거든.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 누나 살짝... 풍뎅기는 실력과 이 누나 봐라 약간 네. 날프야 쏘레가 아니라
한잔 더 먹을 수 있어? 응, 난 가능해. 응. 근데 너 진짜 피곤하겠다. 지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진짜? 아까 그거 먹어가지고. 네.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들박코님이 야무지시네. 아까부터 계속 진짜. 근데 너 들박이란 단어 되게 좀 수치스럽지 않아? 왜? 근데 그거를 되게 주체를 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뭐 못을 들고 박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뭐 굳이. 와, 누나 진짜 잘 먹는다. 야, 나 원래 잘 못 먹는데. 아, 근데 되게 진짜 이렇게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소맥을 막 이렇게 따라가지고 막 발깍발깍 하면 맥주나 다름없지. 그치. 이게 맞네. 와, 우니꽃이다. 와, 우리 우니꽃이다.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와, 나는 여자랑 난 잠방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만약에 잠방을 한다 치면은 여기다 이제 캠 넣고 저번에 내가 해봤었거든 잠방을. 근데 괜찮은데 뭔가 누나 좀 뭔가 뒤척일까봐 누나 잠에다가 방 굽힐까봐 누나 그게 겁난다 그랬지. 나도 방 굽힐까봐. 아 사케린 또 몇 개로 감사합니다. 아 높은 사케린. 자고가 누나 좀 춥겠다 지금.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어깨 이렇게 해. 와 사랑님도 같이 감사합니다. 근데 코트야 들 수는 있어. 나? 누나 몇 킬로야? 나 49킬로. 진짜? 응. 누나 이렇게 안 와서 들는 거는 에이씨 50킬로도 안 되는데. 에이. 한 손으로 들지 얘들아. 그러나 보자. 아니야. 아니야. 누나 지금 의상 때문에 저기 하지. 누나 만약에 잠방 하면은 옷을 내가 내 옷을 줄게. 내 옷을 줄게. 와, 우리 모모가. 자고 가세요. 코 귀여운 뭐야? 오늘 코 귀여운. 야무지네. 누나는 동생한테 이름만 불리는 거 별로세요. 코트 형이 핫세야라고 하면 어때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했다가 우리가 한 몇 번 방송을 딱 했을 때 갑자기 코트가 나한테 하세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약간 되게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긴 해. 누나도 하세가 편하지? 응. 이름보다? 응. 하세라고 하는 게? 나도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이 너무 안 불리니까. 맞아. 뭔지 알지? 어이 윤태훈이 솔까 코박죽하고 싶다 인정. 제 일의 존재랑 제 2의 존재가 있는데 내가 너무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진짜 그 저기 뭐야 이름 불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맞아. 너 어쩌다 핫세로 와진 거야? 내가 그냥 올리비아 핫세 닮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한 세 번 들었는데 그냥 나는 이제 내가 아프리카 BJ로 약간 인지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 핫세야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고리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핫세로 했다가 지금은 바꾸려고 하니까 약간 거기 너무 고착화돼 버려가지고 내 인지 그 핫세라는 이미지 인지도를 쌓게 내가 되게 굉장히 힘들게 공들여 쌓았는데 그치. 내가 다른 닉네임으로 탕치기를 하면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맞아 맞아. 하나로 쭉 가는 게 나아. 뭔가 지겹구나 그래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영어 이름이야. 코트. 원래는 내가 스카시였는데 어, 나 약간 좀 영어 이름이 약간 좀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거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조네단. 스캇. 또 뭐였지? 이단. 어, 에. 뭐 그런 거. 어. 아, 근데 코트 너무 잘 지었다. 스캇보다는 어. 약간 코트 잘 지었다. 비트맥스 교차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영어 이름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어. 워낙 영화도 좋아하고 막 그래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 뭐 맥시밀리안 스캇 코트 어, 스캇 어, 뭐 진짜 여러 가지 있었지. 조나단 블루와인 어, 이렇게 하다가 너무 흑인 R&B 가수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바꿨지. 어. 맥시밀리안 어. 사케이드 음식이 감사합니다. 나는 근데 영어 발음 너무 귀여워. 그치 여러분들? 아 되게. 네 영어 발음? 어. 되게.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우리 큰 사케이드 고맙다. 어. 감사합니다. 와 또 우미코님 우리 너무 우미코. 또 감사합니다. 나 잘 못 잘 것 같아 진짜. 왜? 어때서? 어? 엄청 저기지. 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유 우리 또 처음 뵐 나가. 나도 참여. 갔다 왔나? 갔다 와. 응? 응? 갔다 와. 이왕 갈 거면 한 잔 먹고 가자. 그래. 아. 아. 아 아니에요. 아니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러브샷 하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아 오. 어 땅콩님 캐사다니. 내가 K 방송 친구야. 와 땅콩님 감사합니다. 와 땅콩님 고맙습니다. 역시 캐사장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황족 캐사단이 진짜. 진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늘 술이 잘 받나 봐 누나도. 근데 우리 그래봤자 얼마 안 먹었어.
일단은 내 옷 주고 잠방할게요. 네. 랄프야! 네? 토포 사왔나? 토포요? 응. 다른 거? 응. 똑같은 걸로. 아이고. 왜냐면은 저 안방에서 저 침대에서는 못 자. 더워서. 아, 10시 열어? 네. 몇 시인데? 22분? 아, 다시 보기 끊고, 진짜. 그러면은, 누나 오면은, 얘기하고, 형, 날프 나가면 바로 문 잠궈요. 아, 근데 진짜 누나, 저 누나, 존나 천상 여자 같은 느낌인데? 여지껏 방송하면서 크게 어떤 남자 BJ랑 엮인 적도 없고 또 뭐 키가라거나 그래본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고 존나 참한데? 뭐 결격 사유가 없어. 오늘 너무 이쁘고. 근데 왜 남자 BJ들이 형 그랬을까 저 누나한테?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오늘 아다리가 이렇게 맞아버리네. 그러니까 난 정말 오늘 정말 뭐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진짜로 키가라면 진결로 가니까 아무도 안 한 거지. 아, 책임질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와, 큰 그림 뭐 이런 거 진짜 생각도 못했어. 와, 진짜. 하루를 사겨도 1년 같이 사귀자 키갈까자. 와. 형님 같은 화속성이 핫세 같은 빙속성을 만나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잘 잡니다. 여태까지 나온 여게스트 중에 생각 있는 여자인 것 같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 춥지 누나. 근데 누나 어떻게 저 뭐야? 씻어야 되잖아 자기 전에. 뭐? 누나. 자리를 우리 딱 10시에 잠방 갈까? 그래.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 9시 30분. 그래. 누나한테 맞는 뭔가 옷 좀 내가 골라올게. 아저씨 짠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캠 30분 정도 꺼놔도 이해합니다 누님. 아 정말요?
무슨 일이냐고요? 에요? 아니 우리 둘이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왜? 응? 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왜요? 아니 비워도 된다면서요. 해명하라고요? 난 계속 옷 좀 골라올게. 어어. 아니요. 아 여러분들 하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코트 입술 색이에요? 응? 아니. 아니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옷을 좀 약간 이렇게 입어서 진짜 옷이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그냥 티에다가 추리닝 입었으면은 약간 딱 코트 보고서 되게 막 드립 날릴 텐데 되게 그냥 방송 아니라 되게 그냥 진실되게 얘기해서 하스님 오늘 이뻐요 화이팅. 아 우리 땅콩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캐서산 또 땅콩님 진짜 아 진짜 또 이쁜이게 보냈습니다. 어어 입었어. 윗돌이만 주면 되지 않아? 응응 그지? 응 맞아. 여기 이쁜이게 써주셨어 땅콩님이. 아 진짜 땅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주대? 아 우리 10시까지만 먹는 거니까 10시까지 먹어도 되지. 아 진짜 땅콩님 너무 감사합니다. 키가 해명하라고요? 아니요? 나중에 K방송 나가서 해명할게요. 근데 코트야 너 진짜 괜찮아? 목 아픈데 이거 여기서? 아 나 괜찮아 진짜. 진짜? 난 끝없이 들어가. 아 누나 K랑 친하구나. 응. 너도 K랑 친하잖아. 어 나 K랑 친하지. K네 열혈이야. 응 땅콩님. 땅콩님 이쁜이게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5,500 사는 게 채우면 너무 더 좋아. 어우 난 지금도 엄청. 이게 또 욕심이다.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 오늘은 되게 좀 잘 들어가네요 진짜로. 4만 개 채우면 진결해주냐고? 해준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누나 데리고 살게. 아니 그런 거라면 별풍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3만 개 되면 그냥 저희 합방 계속 잡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만들어가는 그걸 봐야지. 아 3만 개 되면 우리 끼가 3만 개 되면 우리 진결 이거면 솔직히 그래 영혼이 없다. 맞아 솔직히 누난 누나가 먼저 이렇게 딱 다가와서 이렇게 뽀뽀 해본 적이나 그런 적은 없지. 응. 그지? 남자가 이렇게 했었지. 응. 나 솔직하게 말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해본 지가 되게 오래돼갖고 느낌을 아예 몰라. 물론 누나한테 그렇게 하게 될 일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좀 그래서 약간
좀 오래됐어. 난 그러니까 여자친구 사귀어도 뽀뽀나 키스 이런 걸 안 해봐갖고 잘. 초반에만 그러지. 내가 해줘. 근데 난 정말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막 분위기 잡고. 형 지금까지 형 고백녀 중에 가장 영혼 있다. 5월 2주차 고백녀 핫세 화이팅. 내가 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알았다고 너 쳤어? 아니 나 잠깐만. 나 섰네. 아니 그럼 안주가 안주가 좀 저기 있네. 아니 근데 왜? 아니 왜? 아 왜 그렇게 어쩌고? 재미 주려고 한 거지 얘들아. 아 역시 방송감 진짜 우지시고요. 역시 코트님입니다. 핫세는 코트가 마음에 든다. 예스 오 예스. 라이프님 어디 가셨어? 지금 이제 뭐 저 사귀자 하면 사귄다 유스 OS. 라이프 지금 방에 있어. 저기 이제 뭐 10시 되면은 그 내가 이번에 토퍼 산 거 똑같은 거 하나 사오기로 했거든. 금방 갔다 와. 아까 그 마트 그쪽. 안방엔 여러분들 에어컨이 안 나죠? 약간 좀 설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름 한정 여기서 자요. 아까 화장실 갔었지 누나. 저 안방에서 원래 자는데 여름 한정은 여기서 자. 그렇게 나도 눈가를 좀 착하게 뜨고 되게 좀 똘망똘망하게 뜨고 싶거든 얘들아. 근데 뭔가 내 눈 자체가 쌍꺼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삼백안이라서. 라이프 밖에서 문 잠그고 튀었다. 아, 나 정말. 조심스럽게 볼 뽀뽀. 아, 땅콩님. 근데 스킨십은 제가 코트는 괜찮아지고 있지만 제가 그런 걸로 약간 좌지우지하는 게 싫어서 삼삼삼으로 러브샷인데 괜찮으세요? 땅콩님? 아니, 이따 잘 때 나 누나한테 뽀뽀하려고. 아이 잔악계. 아니 아, 진짜. 아니 잔악계가 아니라 잘 때 좀 이렇게 예. 아 근데 잘 때 내가 만약에 그 정당방위로 죽방 날려도 그건 상관없는 거지. 아 그렇게 하면은? 그치. 그렇게 하면은 멀리 가서 자야지. 아 우리 땅콩님도 333부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땅콩님이 아까 전에 35,000개도 치워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 비응진이다 코트는 진짜. 그것도 맞지. 맞는 얘기야 얘들아. 내가 봐도 날 좀 비응진 같아. 아까 그 호기롭던 나는 어디 갔냐? 어른들의 푹 고아진 봄탕 같은 사람. 어이, 난 진짜 좋지. 러브샷 타실까요? 네. 아 진짜 누나가 탄소 진짜 달다. 맛이 일정하다. 어쩜 이렇게 잘 타? 진짜? 그 맛 그대로 유지가 되네. 다행이다. 아 진짜 맛있게 잘 타? 오늘 먹을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결이 아니라 불타는 청춘이라고. 그지, 농염한 그런 게 또 있지. 20대와 30대의 그 연애는 좀 다르지. 난 살면서 연상 딱 한 번 만났거든. 다섯 살 누나. 고3 때. 재워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거의 뭐 사육당하듯이 그렇게 사귀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는 연하를 많이 사귄 거지. 그치, 거의 연하만 꼬여서. 박광우였으면 이미 고구마 스틱 입에 물고 지그시 쳐다봤다. 그건 좀... 그지,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걸로 움짤 남기는 것보다는. 와, 저들 진짜 찐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그치. 난 더 좋다고 봐. 근데 막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막 진짜로 뭔가 막 이슈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막 내가 코트 안에 막 키갈할 수 있어. 그럼 뭐야 뭐야 한동안은 이슈는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솔직히. 맞아. 서로한테 그냥 그냥 아 방송이구나 이런 거고. 나는 오늘 진짜 찐템. 나 누나한테 너무 뽀뽀하고 싶으면은 방송 꺼졌을 때 할래. 안돼, 그럼 프로 방송인이 아니야. 아 진짜? 응, 방송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프로 아니야. 일반인 할래.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우린 프로 BJ라면 아니, 아니, 방송을 아니, 키고 해야 돼. 응. 아니야 아니야 캠 꺼버리고 할래. 아니야 아니야. 그럼 잠깐 가리고 할래. 아 그러면 방송 끄고 잠깐 가리고 하고 방송 끼고 키고 또 해야지. 그치. 산과 방패의 대결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따 어제 모바일로 킬 거라서 지금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하면 솔직히 그건 진정성이 그치, 그건 없을 것 같아. 진짜 거의 원나잇이지. 진짜 금사빠 아니야? 하고 나서 키가란 다음에 다음날 딱 일어나면 좀 후회되는 게 약간. 코트님, 하세님 좋은 케미 응원합니다. 아, 땅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땅콩 센세 정말 감사합니다. 와. 랄보야, 좀 피곤하지? 예? 좀 피곤하지? 저요? 피곤할 때 됐지? 그럼요. 그지, 딱 토퍼만 사오면 되겠지? 아니, 저 약국이란다. 병원을 가야지. 왜? 저 탈모약이 없어가지고. 탈모약이 떨어졌어? 네네. 오늘 병원 가기로 한 날이구나. 바빠가지고. 탈모약이 좀 필요하구나. 네. 다른 업무가 또 있나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있을 수도 있고. 아 그거 말고. 그거 제외하고선 어차피 나 뭐 다운펌하고 안경 맞추고. 원래는 그거 하려 했어. 원래는 오늘 낮에 이제 형 다운펌이랑 안경 맞추려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나 갔다 왔는데. 예. 화장실 또 하나 더 있네. 라이프나가 되지기 싫으면. 아 이거 지우는 거? 이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저번 뭐 저번에 비해서. 금방하죠. 그지 그지. 고생했다. 좀 앉아봐. 네가 생각하기 할세 누나 어떠냐? 아주 야무지신 것 같은데. 아 나 씨발 나 좀 뭔가 존나 찐텐 나오네. 진짜 좆됐다 나 어떡하냐? 아 존나 뽀뽀하고 싶네. 아씨 미치겠다 얘들아 지금 존나 뽀뽀 마렵다. 쟤 구라 아니라. 형님 너무 급한데 두 번째 합방 때도 서로 좋으면 골복고 세 번째 합방 키스 네 번째 합방 오후야 어떠십니까? 아 나 뒤져버리겠네. 아 나 미칠 것 같아 얘들아 진짜. 저는 뭐 전적으로 형님 편입니다. 아니 오늘 유독 이쁘게 하고 왔어. 저번에 봤을 때랑 저번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약간 좀 여자 정진우 느낌이었는데. 그죠 그죠. 아 난 미쳐버리겠네. 와. 알보랑 연습 좀 해. 아 안 되겠다 참자. 씨발 이게 색독이지 이거. 아 색독 그러네. 참자 얘들아. 참자.
똑같은 걸로 사서 똑같이 할인받아서 올게요. 근데 버는 게 좀 많으니까 네. 아깝지가 않다. 이런 투자는. 나무지네. 맞지? 이번 달... 그지 오늘이 최고지? 그치, 최고죠 오늘이. 소고기 25만원? 아까 저거 안주 사고 뭐하고 하는데 30만원? 6만원 6만원 해서 31만원 거기도 뭐 커피 이런 거 자잘한 거 33만원 뭐 기름값 포함해서 뭐 한 1, 2만원 한 35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다 토퍼 똑같은 거 토퍼 30만원 65만원 어. 이불도 한 개 사올게요 여름용. 아 여름용 이불. 네. 그리고 제 거 베개는 제가 사고. 그러면은 누나를 집에서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가지고 같이 가서 어 너무 잡았죠. 뜨밤 보낼 만한 토퍼를. 아! 아! 어? 왜? 아, 뭐? 뜨밤 뭐?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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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누나 뜨거운 밤이 먹고 싶대. 누나 아! 일로 와봐. 뜨밤 그게 뭔데? 누나 어어 그 순진한 청라 총각 마음 이렇게 뒤흔들고 그러면 안 돼. 아, 저 지코 오빠 빌드. 알았어, 나 집에 갈게. 아, 왜 뭘 왜 집에 가? 아니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서로 둘이 좋자고 했는데, 아 둘이 좋자고 한 게 아니라 둘이 다 동의했는데 뭐 갑자기 막 순진한 청라 총각 뭐 꼬시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 그냥 한 말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선을 그을라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나 할래? 나 이미 누나한테 빠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할래? 어? 랄프랑 둘이서 모바일 들고 어, 아까처럼 세팅해가지고 토퍼랑 베개랑 이불 금방 사올게. 10분이면 돼. 누나 이제 그동안 좀 씻고 옷 갈아입고 잠방을 준비하고 있어. 어. 아 나 혼자 여기서? 같이 가기 좀 저기 하니까 왜냐면 누나 저 저기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누나 잠 몇 시간 자? 나 한 네다섯 시간? 진짜 그거밖에 안 자? 하루에? 아 근데 계속 그렇게 짧게 짧게 자다가 엄청 하루 몰아서 자지. 어 하루 몰아서 자. 열 몇 시간 자지. 어. 나도 그렇다. 나도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자고 하는데 피로가 쌓인 느낌은 안 드는데 언제 어느 날은 딱 누웠는데 진짜 뒤지게 자버리는 거. 14시간. 맞아, 맞아. 나도 그래. 근데 여러분들 자꾸 런하면 레전드 하면 저 되게 런하고 싶어요. 레전드 만들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런을 안 하고 싶은데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서 런하면 레전드 하면은 아 우리 아, 나, 내가 우리가 여기서 토퍼 사올 동안 어, 어, 내가 아, 런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아 괜찮아. 그러면 저기 케이블 타이 있거든. 케이블 타이 이렇게 쪼 쪼이는 거 어. 그걸로 손발 묶어줄게.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누나 근데 너무 방송만 생각해가지고 생각해서 나중에 나 밥은 만들면 안 돼? 왜? 어? 왜? 나 존나 찐텐이거든. 아니 나도 되게 찐텐데 내가 만약에 방송을 생각했으면 너한테 키갈했겠지. 누나 찐텐이야? 어. 난 지금 찐텐인데. 알았어. 아니 근데 내가 정말로 나 너한테 어. 키갈했겠지. 근데 나는 어 나 그래서 참을라 그랬어. 참을라. 아니 키가라는 게 되게 웃겨. 어떻게 한 번 봤는데 지금 너무 좋다고 해서 키가란 다음에 내일 어떻게 할 건데. 하긴 그건 너무 갓성은식 사랑이지. 어. 지 그건 하룻밤의 불나방 사랑이지. 풋사랑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진짜로. 알았어 그러면은. 아 근데 나는 지금 방송 꺼지면 누나랑 키스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어? 아 그래서 어, 좀 아 방송이 누나 살렸네. 아 진짜로 어 아 몰라 나 지금 약간 남성 호르몬 계속 올라오네. 어 난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방송 같아. 아니야 진짜로. 나 지금 너무 막 나 월간 고백 5화로 딱 해가지고 아, 지금 난 그렇게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난 느낌대로 가. 맞아, 난 팩트만 말해. 내 그 현재 기분에 언제나 충실해. 미쳤나봐 자제해. 나 진짜 자제할게 얘들아. 10일 병원 가서 여성 호르몬 좀 맞자. 나 지금 테스토스테론 뒤지게 올라온다 얘들아. 아니 나도 찌는데 여러분들. 튀는 게 아니라. 우리 여행 가자 나중에. 여행 가자. 여행 가고 하루 종일 잘 저기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잘 때는 방송 좀 끄자. 방 하나 잡 방 하나만 잡자. 방은 하나만 잡자. 아 근데 난 그럴 수 있어. 근데 너 그때부터 지옥 열린다. 왜? 왜? 누나 뭔가 좀 사귀고 나면은 약간 좀 뭐 그렇게 하나? 아니 남자 아니 갈구나? 그건 아니지. 한결같지 누나? 응. 근데 어떤 지옥 열린다는 거야? 아니야 드립이었지. 아 그래? 응. 드립인데 아 근데 사실 막 이게 되게 좀 그래. BJ들끼리 막 이렇게 난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우결 진결 이런 거? 뭔가 좀 각이 잡힐 때마다 우결충 얘기를 존나게 하긴 하더라고 애들이. 코트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결충 엮이면 좆된다 너 조심해라. 그러는데 맞아. 겁이 안 나. 왜 그게 겁나고 왜 그게 적이지? 근데 정말 찐 사랑이면 겁이 안 나지. 근데 찐 사랑이 아니라 그냥 또 사귀다가 그냥 서로 뭔가 실망해서 헤어질 거면은 나는 그런 강남사랑 하지 않을게. 아니 강남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강남이든 강동이든 나 청라사랑 할게. 아니, 청라는 청라식 상관없어. 청라식 연애할게. 어? 라이브가 물에다 돼지 얼굴 발정제 탄야 참어형. 라이브야. 예? 준비됐어? 네 이제 미리 한 10분 전이니까 가서 주차장. 누나 근데 이렇게 하자. 누나가 정 부담스럽고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런해. 왜? 나는, 우리 난 잠방에? 토퍼, 난 토퍼 사올게. 누나 왠지 런하고 싶은 마음도 좀 살짝 있어서. 근데 사실 런하면 되게 재밌게 할 텐데. 아니 런 안 하고 나는 그냥 핫세 런하면 바로 그럴리스트 빅 올라간다. 아이 근데 알부야 올 때 당화 사와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이 누나 인간적인 면모도 난 좀 보여. 그래서 이 누나랑 안 사겨도 좀 좋아. 확실히 누나가 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진짜로. 그래서 사귀건 안 사귀건 오래 알고 싶어. 뭔 말인지 알지? 응. 그런 거야. 아 우리 이제 몇 시야? 이제 50분이니까 10분 남았으니까 누나 옷 저기 뭐야 씻고 옷 갈아입고 있어. 아니야 러브샷 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티야 이 기야 너에게 노른 손이 있잖아. 그 눈빛 좀 그만 보네. 네가 너무 아니야? 나 진짜 방송 꺼버린다 너 자꾸. 왜? 그런 눈으로 보면. 왜? 어? 아 그래. 아 진짜 좀 왜? 어떻게 하고 싶니? 아 진짜 자극시키지 마. 10분밖에 누나 나 지금 아니, 심장 그 자꾸 심장이 심장 뻥핑돼 누나. 알았어 미안해. 그래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누가 삼성전기 없나요? 문님 발정 났으니까 좀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오늘 진짜 막 제방 팬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꽃바게 분들이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서. 애들 진솔해질 땐 진솔해져서 난 얘들 되게 진짜 너무 좋아. 진짜로. 조금 더 조련 잘해서 나중에 풍선도 이제 알아서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봐야지. 이거 막장 먹고 보내줘야겠다. 갔다 오자. 방송 킨 줄 됐지? 네. 먹고 이거
아 이거 저거 저기 하는 거? 어떤 거? 어. 아니 사 오고 나서 그때 치우자. 상만 내놓기. 아, 생만, 누나 코트랑 애프터 그랬네. 생각하면 장방 좋은 누나 동생 사이면 넌입니까? 뭐라고요? 뭔 장방이냐 시베라 그냥 방송 끄고 좋은 반 보내라. 그러면 랄프가 나가 있어야 돼. 그치. 어. 감당이 안 되니까. 랄프 방이 쪼방이긴 한데 어. 누나 입을 틀어막을 순 없잖아 내가 얘들아. 어.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러면 둘이 모바일 방송 가고 나는 씻고? 근데 나 칫솔이랑 그런 거 없는데? 칫솔 있지. 트야 발정 난개처럼 보인다. 지금 내가 온통 그 생각이지. 어떤 자식이 나한테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나한테 발정난 강아지 같다고? 누가? 그거 인정. 나 지금 케인 크루소야. 어. 저도 인정. 나 지금 진짜 케인 크루소야. 케인 크루소가 뭐야? 그 대가리 겁나 크고 약간 도사견 같은. 어. 내가 갔다 올까? 응? 아니야 내가 갔다 와야지. 근데 진짜 저게 편하긴 하거든. 저 그 토퍼가 누나 저기 안방에 그 화장실 있잖아. 응. 거기서 좀 뭐 잘 준비하고 있으면 돼. 이대로 나와줘. 샤워하고 있으면 돼? 마우스만 빼고 풀자고 하는데? 어, 씻고 풀자.